여기가 지금 현재 미국이 저녁 6시거든요. 오늘이 월요일이고요. 제가 신나게 지금 일하다가 일어나지고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뭐 지금 현재 실리콘밸리가 여기가 산호세 인근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3월부터 여기가 이제 코비드-19으로 재택근무 중인데 사실 올 내년까지 중반까지 한다고 하고 그래서 좀 많이 힘들긴 합니다, 이 동네는요. 근데 여러분 뭐 며칠 전에 또 그런 거 보셨죠? 그 동네 불나가지고 한참 뭐 하늘이 이상 빨갛고 막 이러는 것도 보셨고요. 사실 살면서 제가 여기 실리콘밸리에 산 지가 지금 한 14년 좀 넘었는데 사실 뭐 별걸 다 보게 됩니다. 사실 자 이제 그럼 본론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대략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빅데이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뭐 말은 이제 데이터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빅데이터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빅데이터는 궁극적으로 AI를 하기 위한 전초 단계고요.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없으면 결국에 AI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빅데이터 이야기와 AI 얘기를 약간 섞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는 주로 이제 엔지니어링에서 데이터 쪽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가 이제 linkedin.com 아시죠, 여러분들? 그 MS 마이크로소프트가 샀잖아요. 32조에 산 회사고요. 거기에서 이제 좀 오랫동안 관련된 일을 좀 했었고요. 지금도 이제 거의 비슷한 일을 하고요. 네. 제가 실제 코딩은 거의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원래 지금은 이제 좀 매니지먼트 쪽으로 트랙을 바꿔가지고 요즘 코딩을 별로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좀 개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 이해하기 도움이 될수 있는 수준에서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 이해와 빅데이터, 그다음에 링크드인, 아마존에서 어떻게 데이터 적용하는지 이런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시간이 굉장히 좀 빨리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아니 빨리 빨리 지나간 제 얘기고요. 시간이 좀 짧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중간중간에 좀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한 2시간 정도 말씀 주시면 좋은데 그렇게까지는 시간이 좀안 되기 때문에 대략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실리콘밸리 하면 주가부터 먼저 봐야 돼요. 실리콘밸리는 사실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이 빨간 얘가 테슬라예요. 이거는 지금 저세상 주식이죠. 그죠? 코비드-19 터지고 난 이후에 거의 모든 주식이 폭락을 했어요, 다. 폭락을 했는데 이때 이후로 다 올라갔죠. 네.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다 올라갔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페이스북도 그렇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엔비디아 뭐 구글 다 올라갔는데 신기한 건 뭐냐면 구글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구글이 한국에서는 구글이 최고인 줄 알고 있지만 실제 보면은 여기서 구글이 지금 거의 보시면 10%밖에 안 올라갔어요. 10% 초반대. 제가 다닌 회사만큼도 안 올라갔어요. 네. 잘 생각해 보시면 구글이 왜안 올라갔을까 생각해 보면 답은 나오죠. 예. 그러니까 실리콘밸리가 되게 그 미래가치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 주가가 보는데요. 테슬라라든가 다른 회사에 비해서 굉장히 좀 그런 부분은 이제 많이 떨어진 것 같다. 그리고 이 코비드 때문에 세상이 한번 이렇게 뒤바뀌는, 그러니까 위가 아래가 바뀌고 그리고 없어질 때 없어지고 이렇게 정리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번 넣어봤고요. 그래서 데이터 이전에 실리콘밸리는 사실 지금 주가가 그 코비드-19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좀 재밌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빅데이터 이야기를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했으니까 먼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빅데이터는 여러분들 요즘 한국에서 난리죠. 뭐 데이터 댐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대세고 빨리빨리 따라가야 될것 같은데 그간 좀 약간 좀 등한시했던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많이 열심히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그 컴퓨터 안에서 인터넷이 우리 일상의 일부로 확장했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제너레이션이 돼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컴퓨터였다라면 이제는 스마트폰이고, 스마트폰이었다라면 이제 IoT 디바이스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데이터 양이 좀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이제 불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과거에 뭐한 명이 생성하는 데이터가 하루에 뭐 100메가였다라면 그한몇년 전만 해도 그랬잖아요. 한 오래 전만 해도 올한 2010년도 이전만 해도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루에 생성하는 데이터가 이메일부터 유튜브 보는 것까지 합치면 그 양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그 데이터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궁극적으로 가장 큰그 이슈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데이터를 실시간 처리하지 않고 모았다가 처리했는데, 이제는 모았다 처리하는 게 아니고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바로바로 처리하는 게큰 이슈예요. 그래서 그게 가능해진 세상이 된 거죠. 벌써부터. 그거는 이제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게 나와서 됐고요. 제가 뒤에서 구체적인 관점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여기 좀 빨리 뛰어넘을게요. 네. 그래서 빅데이터를 우리 봤을 때 농업하고 똑같다더라고요. 이게 똑같더라고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이건요. 네. 그러니까 빅데이터는 농사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컸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사를 좀 지어봤어요. 예. 근데 이게 보면, 이게 내가 농사 짓는 거와 이 빅데이터 농사 짓는 거가 똑같아요. 예.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결국에 과거에는 소규모 영농이에요. 그래서 메가바이트나 기가바이트급의 데이터를 다루는 거 정도였던 거죠. 서버 한두 대 놓고. 예. 그런데 최근에 빅데이터에서는 대규모 경작, 기계화 영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랙터라든가 비행기 이용해가지고 드론 이용해서 기업형 영농인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빅데이터 넘어오면서부터 실제 옛날부터 다 있던 개념인데 이게 커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좀더 스케일이 더 커졌고, 그리고 데이터를 좀 정교하게 다룰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땅의 크기가 너무 중요해요. 옛날에 땅의 규모가 되게 작았어요. 왜? 사이트가 작았고 사용자가, 컨트리뷰션하는 사용자가 적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용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이 농업과 빅데이터는 동일하다. 그래서 쌀을 생산하는 단계 4단계와 빅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좀 어렵게 이게 이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그냥 건너뛸 수도 있는데 여러분한테 그냥 뒷부분부터 좀 어려운 얘기라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셔가지고 제가 좀 어떻게 하면 좀 이해를 도울까라고 싶어서 제가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 우리가 쌀을 만들 때 어떻게 하냐, 이제 쌀을 농사지을 때 어떻게 하냐, 이제 쌀 농사는 기본적으로 물이 충분해야 돼요. 물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쌀 농사 지을 수 있거든요. 물부터 확보하고 그래서 그 물을 인근에 있는 저수지로 옮기고 당연히 수로를 통해서 물을 옮겨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이제 이거를 쌀 농사를 짓는 논까지 전달해서 여기서 농사를 짓는 거죠. 그래서 그 처음에 1단계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댐 짓는 거예요. 댐. 물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공간인 거고요. 이 댐이. 그리고 컴퓨터 여러 개를 연결해가지고 대용량으로 연결을 하는 거고요. 댐이잖아요. 그죠? 한 컴퓨터 한대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한다?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레이크. 이렇게 표현하죠. 그냥 이렇게 거의 표현하는 것 같아요. 데이터 댐이라고도 얘기하고 하는데 뭐 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여기는 데이터 레이크라고 주로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하둡이나 이런 뭐 많이 들어보셨죠? 하둡 같은 거. 네. 그런 거. 이런 게 그거에 해당하고요. 작게 보면 몽고도 어떻게 보면 그 몽고 같은 노스쿨 데이터베이스도 빅데이터를 다루는 이런 데이터 레이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작은 데서는. 그러니까 뭐 웬만한 스타트업이나 작은 데서는 충분히 몽고만도 충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댐에 물을 모았어요. 그러면 이제 물을 보내야 돼요. 저수지로. 보내려면은 이런 그 수로가 있잖아요. 수로가. 근데 이게 동일한 기술이 네, 그 빅데이터에서는 카프카거든요. 카프카. 카프카가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구글은 팝섭을 많이 쓰고 있고요. 네, 팝섭. 뭐 AWS에 키네시스가 있는데 키네시스는 어차피 카프카예요. 이거는 카프카 누가 만들었냐? 링크드인이 만들었어요. 제가 다녔던 링크드인에서. 링크드인이 만들어서 그 스핀아웃해서 그 스타트업이 지금 나가서 그 컴플런트라는 회사가 지금 드라이빙하고 있고요. 그래서 AWS가 이제 카프카 한동안은 AWS가 아마존이 이 카프카를 뺏으려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한 작년 재작년인가요? 예. 그래가지고 한참 말이 많았죠. 예. 그래서 그랬고요. 그래서 이런 뭐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몸의 혈관 같은 거예요. 물을 주고받기 위한 혈관이고 이 수로의 용량이 너무 작거나 아니면 너무 커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관리해야 되고 하는 게 이런 개념이 이 카프카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파티션 사이즈라든가 뭐 타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요. 그건 뒤에서 좀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데이터를 하냐. 이게 똑같은 이 수로의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야 돼서 형식이나 스키마를 정확하게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전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데이터의 노이즈를 제거하고 물을 이제 저수지로 보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의 노이즈를 제거하고 그리고 데이터 노이즈 제거한 거를
아, 죄송합니다. 제가 3단계를 뛰어넘었네요. 네. 이제 저수지로 이제 물을 모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라 한다?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필요한 데이터만 뽑아다가, 필요한 데이터를 뽑아다가 이거를 저수지에다 모으는 거예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그래서 이거를 뭐 머신러닝에 이용한다거나, 뭐 아니면 그 사전에 먼저 한 번에 데이터를 칼큘레이션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를 서머리 같은, 그러니까 뭐 이번 주에 들어온 사용자가 시간대별 몇 명이야라고 우리가 질의를 했을 때 답변할 수 있게 그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다가 시간대별로 이번 주에 몇 명이 들어왔는지를 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에 대해 쿼리를 해보면 데이터 볼수 있게. 이런 식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일단 한번 옮기는 거죠. 이런 작업을 한 다음에, 이런 데 쓰는 거는 주로 이제 드로이드나 뭐 링크드인 같은 경우에는 피노스 쓰고 있고요. 드로이드는 오픈소스고요. 뭐 일라스터치 같은 거좀 많이 쓰는데 그것도 되게 도움이 되고요. 네. 뭐 마이스쿨도 이런 거를 용도로 쓸수 있고요. 네.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 데이터 노이즈를 제거하고 생산해서 여기에 이제 누가 만들었나, 누가 이 쌀을 생산했나, 아니면 데이터의 소유주는 누군가, 그다음에 이런 추적하는 거를 붙여가지고 실제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굉장히 등한시해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노이즈를 제거한다거나 아니면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데이터를 생산해서 가공, 처리, 전송, 사용에 이른 전 단계를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굉장히 좀그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한국에서 특히나. 특히 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이나 이쪽은 굉장히 등한시하거든요. 이게 없으면 사실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운영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분이 질문하셨어요.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GDPR 관련해서 최근 보안이나 뭐 개인정보, 김창우님이 질문하신 건데, GDPR 관리나 뭐 GDPR 법이나 같은 개인정보 보호할 움직임이 큰데 실리콘밸리 기업 어떠냐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분이 이거에서 좀 약간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면 경험을 하셨거나. 실리콘밸리는 2018년도에 2018년도 5월 20일쯤에 그 유럽 GDPR이 발효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그것 때문에 한참 이제 굉장히 전쟁을 치렀죠. 그러니까 이거를 유럽에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서비스 하려면 어떻게 GDPR을 우리가 컴플라이언스를 따를 것인 컴플라이언스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했었고, 저도 그때 이제 그 일을 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제가 뒤에서 좀더 말씀드릴게요. 하여간 이 메타데이터 관리하는 게 이런 GDPR의 일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쌀을 이제 생산하면서 보면 부산물이 나와요. 부산물이라는 거 뭐냐면 데이터가 결국에 나오게 되고요. 그 전기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전기차도 생산할 수 있게 되고, AI 자율주행 차도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보건, 뭐 아니면 공공서비스 같은 스마트 팩토리 같은 이런 데도 쓸수 있는 것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그 댐을 만들어서 빅데이터 활용하는 이 방법과 쌀을 처음에 생산하는 것과 거의 같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조금 어려워지는데요. 이제 잠깐 한숨을 쉬고, 그러니까 심호흡을 하고요. 그럼 여러분들 빅데이터가 뭐냐,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뭐 데이터는 뭐 여러분 많이 뭐 들으셨을 거예요. 뭐 버스에 10시, 밤 10시에 뭐 강남역에 가면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금요일날 저녁에 특히나 뭐 이렇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금요일 저녁에 강남역에 가면 밤 10시에 사람이 엄청 많아요. 젊은 사람들 당연히 많은 거예요. 그건 데이터라고, 빅데이터라고 보기도 어려운 거예요. 네.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좀 현실적인 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누구나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저는 좀 제가 오늘 하는 거에서는 거의 그러니까 얘기를 안할 거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런 분 굉장히 그 뛰어나신 분들이 이미 많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개념적인 이야기.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개념적이지 않고 현실적인 얘기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빅데이터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게 추세가 흘러갔느냐. 이게 보면 이게 랜드스케이프이고요. 그러니까 케이던스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된 거예요. 2012년도 이전까지는요, 사실 실리콘밸리는 기업들도요, 빅데이터 하는 데가 별로 없었어요. 몇 군데 온라인 기업들만 유명한 데간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라든가 야후. 야후가 우리 한국에서는 오래 일찌감치 망해가지고 한국에서는 별로 쓰진 않았지만, 실리콘밸리에서 야후가 빅데이터에서 미친 영향은 굉장히 커요. 네, 엄청난 영향을 준 회사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이 회사가 그 처음에 하둡이나 이런 데 굉장히 컨트리뷰션을 많이 했고요.
그 클라우드라든가 뭐 카산드라 이런 거는 이제 다 결국에는 카산드라나 이런 데는 다 이제 그 페이스북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테라바이트급의 데이터, 페테라바이트급의 데이터, 그러니까 약간 작은 사이즈의 데이터를 그 다루기 위해서 페이스북 이런 데가 만든 거고, 롤링한 거, 그러니까 롤아웃 한 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를 모으는 거를 많이 모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데이터를 활용할 거냐에 대한 문제를 점점 넘어가기 시작해요. 2018년도부터. 그래서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개념은 뭐냐면, 데이터, 로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 원본 데이터가 너무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테라바이트급 이상 데이터를, 기가바이트급, 뭐 테라바이트급 이상 데이터를 원본으로 갖고 있으면 쓸데기가 없어요. 이거를 넣는다고 해서 뺄 수도 없어요. 너무 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의미를 뽑아낼까를 갖고 연구한 게맨 위주스인 거죠. 그래서 뭐 하이브라든가 피그레든가 이런 거 써가지고 한참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이제 만든 스타트업이 하나 있었죠. 태조. 태조가 한국 사람들이 만든 오픈소스예요. 이게 SK 브로드밴드인가에서 프로젝트 하다가 그 스파크 써가지고 처음에 이제 만든 거고요. 이거 써가지고 하다가 지금은 아마 그 회사를 쿠팡이 유지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 소송도 걸리고 막 해가지고 없어졌는데 한국이 이게 드라이브했던 것 중에 하나 회사가 있었어요. 네. 여기 그분이 실리콘밸리 와 계시거든요. 제가 이 친구들 아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의외로 한국이 초기에는 되게 앞서갔었다. 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이제 이 처리하는 거, 그러니까 처리한다는 거 뭐냐면 데이터는 결국 빅데이터는 데이터를 제가 수로로 통해서 옮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계속 옮겨야 돼요. A에서 B로 계속 옮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ETL. Extract Transform Loading. 그래서 데이터를 계속 옮기는 짓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하면 또 효과적으로 옮길까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카프카든가 쌈자 뭐 실시간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 스파크 이런 거 써가지고 한참 이제 이런 것들이 이 당시에는 굉장히 큰 대세였고요. 2015년도부터 이제 모으고 처리하고 하는 걸다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볼 것인가를 고민했어요. 그래서 R이라든가 뭐 태블로라든가 뭐 이런 뭐 제플린 같은 거, 예. 그다음에 요즘에 이런 거 많이 쓰죠, 이런 거 노트북. 예. 이게 지금 대세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한국 스타트업이에요. 실리콘밸리에서 하고 있거든요. 예. 한국 스타트업인데 굉장히 유명한 스타트업 중에 하나입니다. 아파치 오픈소스 재단에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그 유럽에 있는 GDPR 얘기가 나오면서 메타데이터,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생성한 거를 그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게 메타데이터가 나와가지고 GDPR, 이게 한참 대세였고요. 2018년도부터 뭐 알파고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텐서플로우 뭐 일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엔비디아가 왕창 뜨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AI가 펼쳐지게 된 거죠. 2011년, 19년, 20년, 지금 그냥 계속 AI잖아요. 네. 지금 계속 AI로 가고 있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AI 같아요. 근데 이제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파이토치라든가 페이스북이 오픈소스한 파이토치라든가 이런 것도 써볼 만한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쿠버네티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활성화되고 있어서 쿠버네티스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단위로 우리가 디플로이하는 거잖아요. 디플로이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그좀더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그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인데, 그런 쿠버네티스가 대세가 돼가고 있고, 예.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이 그림이 과거에는 이런 빅데이터라면 HDFS에서 뭐, HDFS가 여러분들 하둡 데이터 파일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미련한 놈이잖아요. 그냥 파일로 통째로 담아놓는 거예요. 컴퓨터 연결해가지고. 못 끄네요, 어차피. 예. 끄내려면 죽어나는 거죠. 돈 엄청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둡 맹신주의자들이 되게 많으세요. 보면. 하둡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근데 하둡이 진짜 돈이 많이 들고, 실제 넣으면 꺼내기도 너무 어렵잖아요. 굉장히 그, 좀더그 좋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고 해서 사실 이게 쉽지 않은 문제고. 그래서 결국에는 데이터를 내부, 맨위주스를 해가지고 내부로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유용한 데이터를 끄집어내는 게요 방식인데, 최근에 점점 좀더 자동화되고 오픈소스가 많이 나오면서 이런 굉장히 좋은 기술이 많이 나와가지고 데이터를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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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들을 좀더 쉽게 할수 있게 이런 툴들이 많이 나왔죠. 네. 제가 뒤에서 좀더 말씀드릴게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이게 뭐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거예요. 코끼리를 슬라이스에 다이스해서 냉장고에 넣는 거예요. 냉장고에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줄여줘야, 그러니까 이거 너무 좀 잔인한 얘기인데, 코끼리를, 큰 코끼리를 슬라이스에 다이스해서 막 하면 굉장히 좀 엑기스만 남잖아요. 그거를 탁 추려가지고 냉장고에 넣을 수 있잖아요. 그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처음에 데이터를 모으고요. 데이터를
저장하고 옮겨요, 계속.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고 변환을 시켜서 다시 이거를 애그리게이션, 그룹바이에서 계속 데이터를 줄이는 거예요, 사이즈를. 그러면서 레이블링을 막 줘요. 준 다음에 데이터를 러닝시키고 옵티마이징 시켜서 다시 이거를 AI로 간다, 이거죠. 여기에 들어가는 게 기술들이에요. 데이터를 모아서 사용자가 만들어주는 컨텐츠라든가 로그 데이터라든가 이런 걸막 모아다가 다시 여기에 그 데이터를 옮기는 어떤 플로우 같은 걸 만들어가 자동으로 막 옮기고 다시 데이터를 클렌징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불필요하게 데이터가 하이 스파이크가 났을 때 의미 없는 건좀 없애버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막한 다음에 분석할 수 있는 매트릭 같은 걸 막 넣어가지고 데이터를 트레이닝 시키고 러닝 시켜가지고 이제 테스팅을 돌려요. 뭐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 A로 하는 게 좋은지, B로 하는지 막 테스팅 돌려가지고 해서 결국에 그렇게 하는 거죠. 결국에는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런 만들어진 데이터는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고 이 검증한 데이터를 우리가 실험 통해서 검증한다는 우리가 베리피케이션 한다고 하잖아요. 베리피케이션에서 AI로 간다. 요게 데이터의 프로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가 굉장히 아니 되게 실천적인 얘기 한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좀 어려운 얘기를 하나 하실 수 있는데 뒤에 가시면 좀 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빅데이터를 한다라고 이해하시기 좋게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처리하려면 결국에 이런 레이어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뭐냐면 클라우드에 퍼블릭 클라우드, 아마존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부착해서 아마존 AWS, 구글 GCP 아니면 오픈 소스 직접 만들 수 있죠.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이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 클라우드에 이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들이 이미 다 녹아져 들어가 있어요. 사실 구글은 좀 많이 떨어지죠, 지금. 사실. 그죠?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는 구글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애저나 AWS에 비하면 구글이 좀 떨어져요, 솔직히 얘기하면. 예. 왜냐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닌데 하여간 다 만들어야 돼요. 하여간 그래요. 근데 AWS 애저는 좀 편하거든요. 예. 그리고 좀더 이게 잘 연결돼 있어요, 이 연관계가. 근데 구글은 아직 좀, 예. 그래서 구글이 사실 이 단계를 봤을 때 우리가 그 그룹을 몇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리더 그룹, 중간 그룹, 하위 그룹 따지는데 리더 그룹에는 애저나 AWS가 잘 앞서가 있고 그다음 바로 애저가 따라가고 있고 중간 그룹은 이제 그 구글 GCP가 해당하는 것 같고 그 나머지 그룹, 뭐 구글 말고 뭐 이제 오라클이라든가 뭐 락스페이스라든가 뭐 많잖아요. 뭐 알리 클라우드라든가 뭐 그런 거, 뭐 IBM 다 제일 하위권에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아마 코비드 끝나고 나면 아마 몇 개만 남지 않을까 위쪽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심지어 구글도 작년에 이 GCP를 없애려고 그랬어요. 이게 좀 어려, 그러니까 경쟁이 좀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결국에는 구글이 지금 그나마 수익 내고 있는 거죠. 하나가 지금 구글 클라우드 같아요. 자, 하여튼 그렇고요. 제 신랑 느낌은 그렇고요. 데이터를 모으는 거, 데이터를 모아서 인증하는 부분들, 이게 지금 요 클라우드에 있는 거고요. 파이프 같은 거죠. 그리고 그 데이터 스트림 처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배치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데이터를 모았다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들어온 주기 처리해요, 데이터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스트리밍 한다고 그러거든요, 스트리밍. 그래서 스트리밍 프로세싱을 하는데 이 프로세싱하는 거를 애저라든가 다 기술이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볼드로 돼 있는 거는 제가 써본 것들이에요, 이게. 제가 써본 것들이에요. 네. 써본 것들만 넣어놨고요. 스토리지는 이제 결국 이런 것들. 네. 빅쿼리 저는 이제 많이 쓰는데 그 데이터 AWS에서는 이제 S3 버켓에 이제 많이 넣잖아요. 네, 그런 용도로 쓰고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는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좀그 인사이트를 볼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런 툴들을 써가지고 하죠. 주로 이제 태블로라든가 이런 거 많이 쓰죠. R이라든가 이런 거. 네,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 레이크인데요. 이게 지금 보시면 그림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와 이게 무슨 얘기야 막 그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별거 아니에요. 뭐냐면 데이터 레이크 뭐라고 했죠? 제가 데이터 댐이라고 했잖아요. 데이터 담아놓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레이크는 모든 데이터를 모아서 한 군데다가 다 때려 넣는 거예요. 왜? 따로따로 존재하면 데이터의 포맷이 다르고 데이터 벤더가 다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한국의 제조기업들 있잖아요. 무슨 뭐 S사라든가 H사 같은 데들 있잖아요. 반도체 만드는 회사들은. 이런 데들은 이런 거를 지금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이거를 데이터 레이크를 따로 만들어서 쓴게 아니고 뭐 여러 군데 벤더들 걸 사다가 다 따로따로 묶었어요. 그래가지고 반도체 공정이 500개가 있으면 그중에 1부터 10까지는 다른 어떤 회사 거, 뭐 다시 11부터 20까지는 어떤 회사 거, 다 다른 걸쓴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일렬로 모아가지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이 안 돼. 그러니까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가 한다고 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데이터가 다 달라. 포맷이 다 다르고 데이터
저장되는 방식이 다 달라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데이터 오너십 다르고 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데이터 빅데이터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AI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를 한 군데 다 모으는 거예요. 다 모아놓고 여기에 데이터를 한 군데 모으려니까 로딩하는 존도 필요하고, 로데이터 처리하는 분도 필요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대한 문제도 걸리게 되고, 우리가 이게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냐 이런 거는, 그러니까 하나의 룰에 의해서 데이터를 모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데이터 거버넌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도 여기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들이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메타데이터. 누가 만들었고, 언제 만들어졌고, 언제 없애야, 퍼지는 언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없애는 건 언제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용은 어디 어디에서 이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데이터는 잘 들어오고 있는지, 데이터 볼륨은 얼마나 되는지, 위치는 어디 있는지, 이런 거, 전체 이런 것들 관리하는 메타데이터 시스템 따로 이 안에 존재하는 거고요. 데이터 퀄리티는 정말 괜찮은 건지, 그리고 데이터 카탈로그는 제대로 잘 만들어져 있는지, 보안은 잘 이루어져 있는지, 아무나 들어와서 막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를 다 만들어야 돼요. 데이터 렉이 운영되려고 그러면. 그냥 단순히 데이터를 딱 넣어놓고 뽑아 쓴다고 하면 아무나 들어와서 막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전체를 해주는 시스템이 데이터 렉이다.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려고 제가 넣은 그림이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런 데이터 소스가 있는데 여기에서 파일 시스템이 들어갈 수도 있고, DB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딴 데서 끌어올 수도 있고요. 스트리밍으로 밀어넣을 수도 있고, 실시간으로 데이터. 이를테면, 한국에 네이버닷컴이 있는데, 네이버닷컴에 이메 그 사용자들이 그 쓰고 있는 거라든가 댓글 달고 있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다 이런 걸로 들어오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바로 들어가죠. 이런 거를 바로 쌓을 수 있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른 데서 끌어오는 API 같은 거 써서 데이터 끌어오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결제 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이버에는 결제 정보가 없다 그러면 결제 정보를 딴 데서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만들어가지고 붙이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를 하나를 모아서 이걸 통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 여기서 필요한 것들만 따로 뽑아가지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따로 또 만들죠. 그게 이제 전체 데이터 레이크의 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과거에는 배치 잡으려고 했잖아요. 옛날에는 데이터를 모아서 조금 조금 처리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컴퓨팅 파워가 이제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사실 리얼타임 프로세싱도 가능하게 만들어졌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좀 생각해 보시면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과거에는 이런 거좀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 쓰시잖아요. 그죠? 쓰시죠, 다. 스마트폰에 여러분이 여기서 갑자기 그냥 얘기를 막해 혼자 여러분이 그 신발에 대해서 막 얘기했어요. 나이키 신발이 어떻고 아디다스 신발이 어떻고 막 이런 신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페이스북을 딱 들어가면 5분쯤 뒤에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갑자기 심화 광고가 막 떠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하셨죠? 다 듣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서비스가 아예 불가능했어요. 왜안 됐냐면 실시간 처리하는 게 아예 불가능했어요. 컴퓨팅 파워가 안 돼가지고. 그런데 지금은요, 여러분이 그 스마트폰에 대고서 페이스북 그앱 켜놓은 상태에서 아니면 백그라운드 자리 돌아가고 있잖아요. 페이스북 이미 와치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와치하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여러분이 여기다 얘기를 막 하는 거죠. 신발 얘기를 막 하면 이 얘기를 알아듣고 텍스트로 신발이라는 말이 찍혀가지고요.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넘어가요. 신발이. 브랜드까지 들어가요. 여러분이 얘기하면. 나이키, 아디다스 얘기하면. 그게 들어가자마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이벤트 드리븐에서 트랜잭션이 일어나가지고 로그 같은 게 들어가죠, 자동으로. 그럼 리얼타임으로 이벤트를 받아요. 받아서 이미 과거에 만들어 놓은 AI 엔진에 의해서 모델을 막 찾아요. 아, 이 사람이 한국에 사는 사람인데 지금 시간이 한국에 10시 반이야. 10시 반쯤에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여자야. 아니면 남자야라고 이미 알아. 이 사람이 했을 때 어떤 사람한테 이 광고를 보내면 어떤 광고를 보내면 가장 좋을까를 이미 다 만들어 놨어. 그래서 이 룰에 의해서 광고가 딱 붙는 거예요. 여러분이 페이스북닷컴을 들어가는 순간 이미 다 알아요. 이런 게 바로 리얼타임의 예술입니다. 이거는 뭘로 한다? 예, 쌈자라든가 링크드인은 쌈자를 쓰고요. 스톰이나 스팍, 스트림 같은 거 써요. 예, 한국에서는 지금 플링크 같은 거 대기업에서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구글에서는 데이터플로우 같은 거를 운영하고 있어요. 데이터플로우는 이제 구글에서 쓰고 있는 구글 클라우드가 제공하고 있는 리얼타임 프로세싱이에요. 이런 것들이 AI 기술과 접목돼서 광고라든가 이런 단어로 하는 광고가 굉장히 일반적이고요. 링크드인닷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이제 뭐가 있냐면 링크드인은 여러분 댓글 다는 거 있죠. 댓글 다는 거. 댓글 다는 거라든가 친구 추천하라든가 이런 거. 이런 거는 리얼타임은 해당하지 않지만 일단은 댓글 다는 거라든가 포스팅 한다거나 이런 거 있죠. 그런 건다 리얼타임 처리하셨다고 보면 돼요. 이런 것들. 그냥 들어오자마자 바로 처리해가지고 화면에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처리했었지만 서버 몇 대는 할수 있었지만 이제 너무 데이터 양이 볼륨이 커졌기 때문에 단순 처리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이건 굉장히 좀 한국에서 등한시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걸 꼭 넣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데이터는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 처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데이터를 어느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 데이터 의미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너무 중요해요. 그 매트릭을 어떻게 보느냐.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유사한 세미나를 서울시 초청으로 제가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만났던 분이 저한테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커피 그빈 이렇게 로스팅하는 기계를 만드시는 분이 회사였는데 여기서 이런 거를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려드려가지고 만들었던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시고 난 피드백이 그거였어요. 와, 아니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중요한지 몰랐어요. 왜냐면 그전에는 그냥 엑셀로 만들어가지고 보냈는데 보내고 보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게 왜 좋다는 거 하는지 이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를 설득이 안 돼. 근데 비주얼라이제이션으로 하게 되면 설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키 매트릭을 정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저 인게이지먼트 매트릭. 예를 들면 위클리 몇 명이나 들어오는지, 먼슬리 몇 명이나 들어오는지, 데일리 몇 명이나 들어오는지,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아니면 예를 들면 아까 커피 로스팅 기계 얘기하면 우리가 버전이 여러 개가 있는데 펌웨어를 업데이트하고 난 이전 버전과 이후 버전의 고장률. 아니면 그 서비스 콜 들어오는 것 대한 서비스 콜 들어오는 것에 대한 비율. 뭐 여러 가지 비교할 속도가 많거든요. 우리가 이런 키 매트릭이 정의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쓰는 유일한 키 매트릭을 정의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 데이터를 모아봐야 빅데이터 해봐야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네타이제이션, 그러니까 현금화, 그러니까 돈을 만드는 게 불가능해요. AI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약간 비즈니스 아날리스트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두 가지 관점이잖아요. 비즈니스 아날리스트 관점이랑 이제 AI 관점이니까 제가 그쪽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커스터머 에쿠션 코스트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한 명의 사용자를 내가 유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 천 아시죠, 여러분들? 천 리스크라고 아시나요? 예를 들면 링크드인닷컴에 우리가 고객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링크드인에서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링크드인 들어가서 만들었던 것 중에 이런 게 있는데 리크루터한테 한 달에 얼마씩 받아요. 제법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푼 받는 게 아니고 몇만 불 받아요. 그러니까 몇 천만 원씩 받는 거예요. 리크루터들한테 한 달에 우리 링크드인닷컴 사용하는 사용료로 돈 엄청 많이 받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돈을 열심히 한 달에 5천만 원씩 내다가 갑자기 사용하는 게 틈해요. 이를테면 들어오는 것도 잘안 들어오고 뭐 피드도 잘 안, 확인 안 하고 그다음에 이메일도 잘 안, 그 원온 그 메시지 주고받는 거 있잖아요. 이메일도 잘 주고받지 않고 이래요. 이러면 그 사람 분명히 떠나죠. 그죠? 조만간 그 사람 그만둘 거예요. 5천만 원이나 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떠난 고객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예요. 떠날 만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딱 잡아서 그 사람한테 세일즈 하는 애들이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 프로모션을 계속 보내는 거죠. 못 떠나게. 어차피 잡아놓은 물고기잖아요. 그죠? 잡아놓은 물고기 떠나는 거를 방지하는 게 CCR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기법들이 있죠. 그래서 싱글 페이지 뷰로 해가지고 싱글 페이지로 대시보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한 페이지 들어갔을 때 그날의 데일리 그 스테러스를 한 방에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게 탑 매니지먼트부터 모든 구성원이 다 보는 거예요, 데이터를. 그러면 회사가 어떻게 된다? 너 의사결정을 할때 데이터 있어? 야, 그렇게 말하는 게 데이터가 어디 있어? 네. 모든 기업의 문화가 데이터 중심 기업 문화로 바뀌는 거죠. 사전 질문에 어떤 분이 그런 부분을 얘기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러니까 제 답변은 간단해요. 뭐냐면 데이터 중심의 기업 문화로 바꾼다는 거는요. 데이터를 보고 서로 얘기하는 거죠. 그냥 탑 매니지먼트부터 아래까지. 그러니까 그냥 감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네. 현재 회사에 있는 시스템이 누구나 볼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데이터 그 소스 오브 트루스가 구성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를테면 페이지 뷰 데이터 아니면 고장률 데이터 이런 게 하나씩 있잖아요. 회사마다 중요한 키 매트릭이. 근데 뭐 A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페이지 뷰 데이터가 있고 B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페이지 뷰 데이터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야 돼. 하나. 회사에 오직 페이지 뷰 데이터는 딱 하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데이터 거버넌스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영어 그쪽에서 뭐라고 한다? 소스 오브 트루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만 갖고 있는 이그 데이터 소스 오브 트루스를 정말 잘 관리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데이터가 엉망이 안 되고 제대로 운영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제플린이라는 건데 한국 회사가 한국 친구가 만든 스타트업이에요.
그래서 이 제프린이 SaaS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이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데이터를 붙여볼 수도 있고, 아니면 오픈소스라서 다운받아가지고 회사 직접 깔아가지고 붙여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대충 이런 식으로 쉽게 만들어져요, 데이터를. 뭐 MySQL 데이터 넣으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데이터. 신기하죠, 네. 자, 그러면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은 결국에 이런 식으로 만들기도 해요, 직접. 그래서 이런 툴 써가지고 만들기도 하고요. 네. 왜냐하면 링크딩 같은 경우나 아니면 좀그 데이터가 좀잘 정교화되어 있는 회사들 보면 직접 만들었어요. 네. 뭐 에어비앤비라든가 뭐 구글이든가 다 만들었었거든요. 뭐 파워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어 쓰다가 그거를 이제 클라우드로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에서 뭐 그룹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해요. 그래서 쉽게 데이터를 애그리게이션을 볼수 있다. 이건 좀 띄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거가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데이터를 모으고 다 하는데 빅데이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데이터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냐, 제대로 잘 가고 있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데이터를 막 모아가지고 내가 대충 쓰면 되지, 이게 아니라 데이터를 모아서 내가 데이터를 그 변환시키고 보내고 있는데, 이게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느냐, 빠짐없이 잘 가냐, 중간에 뭐 수로가 너무 작아가지고 데이터가 병목 현상이 발생한다거나 딜레이가 되거나 아니면 렉이 걸려 있거나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없게 이런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를 하는 회사들은 데이터를 한다고 하면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근데 프로메터스하고 그라파나라는, 이런 프로메터스는 그걸 관리하는 시스템이고 그라파나는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이에요. 근데 이런 걸 쓰게 되면 그런 모니터링을 되게 쉽게 해줘요. 네. 이 프로메터스, 아니, 그라파나. 이게 오픈소스거든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누구나 들어가서 깔아가지고 직접 회사에서 운영하시면 회사의 매트릭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걸로.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러트 할수 있고요. 보다가 문제가 있으면, 뭐, 취수장에서 물을 취수하다가 이게 특정 IoT 디바이스가 알러트를 때렸어요. 이걸 넘어가면 사람이 먹으면 안 돼. 스탑. 이런 알러트 때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관리자한테 바로 알러트를 때려야 돼요. SMS 날려야 되죠, 문자로. 스탑 세우라고. 네. 그런 것도 얘가 알러팅도 해줘요. 네. 아니면 슬랙 메시지로 엔지니어한테, 아, 이거 빨리 중요하다 하고 보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자동화 시켜주는 거죠. 뭐, 고장은 나는 거라든가, 렉이라든가, 아니면 뭐, 장애 같은 것도 관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서비스, 이런 레벨이 있어요. 서비스 레벨도 관리할 수 있고. 그래서 디멘셔널 데이터로 해가지고, 시리얼, 그러니까 타임 시리즈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시간대별로 쭉 해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 문제가 생겼고 언제가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제가 한번 보면은 좀 데모가 있거든요. 보시죠. 이제 보시면 이렇게 시간대별로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보겠다라고 이쪽에 딥다이브를 해가지고요. 시간을 그 라스트 원 미닛을 찍으면 원 미닛 그 이전에, 그러니까 원 아워, 그러니까 그 라스트 원 아워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쉽게 쉽게 내 모니터링 할수 있게. 서비스가 어떻게 동작되고 있는지 보는 거고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서버가 100대가 있어요. 그러면 서버 중에 내가 서버 3번하고 4번 선택해가지고 이 각각의 인터벌을, 1시간 인터벌을 봤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걸 보는 거죠. 서비스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데이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네, 리퀘스트를 돌려가면서 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매트릭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이제 매트릭을 익스플로러 하는 건데요. 그 매트릭 데이터를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시간 바꿔가면서 이렇게 조정해서 보면 두 개를 비교해 볼수 있는 거죠. 이제 로키라고 해서 우리가 ELK라고 해서 일라스틱서치 로그스택 스키마나로 우리가 로그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로그 분석이 좋은 게 뭐냐면, 데이터가 이렇게 하이 스파크가 쳤을 때는 스파이크가 튀잖아요. 이런 쳤을 때 뭔지 내가 딥다이브도 봐야 돼요. 인사이트를 봐야 되니까. 이제 그럴 때 좋은 게 뭐냐면, 이런 로키를 쓰면 이런 거를 일라스터치 로그스테이지 키바나 ELK 같은 솔루션처럼 똑같이 볼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알러링. 알러링은 내가 이렇게 지정을 해요. 이거 이상 넘어가면 나한테 문자 메시지 보내라 이러면 이렇게 문자 메시지 보내는 거죠. 처리해서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던 거 얼마나, 아, 이런 게 있을까 싶을 만한 게다 존재하더라고요. 네. 신기하죠. 네. 그래서 어느 분이 또 그런 거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시작하냐라고 저 물어본 분이 계세요. 빅데이터 어떻게 시작하세요? 질문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냐라고 저한테 질문하셔서 제가 넣었어요.
뭐냐면 작은 회사들 스타트업에서 사실 하둡은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둡을 돌리려고 그러면 최소한 한 달에 한 1000불짜리, 한 달에 돈한 1000불 정도 내는 거를 한 10대는 돌려야 돼요. 그래야 대충 돈이 대충 아 그래서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는 드려야 아 돌아간다 이 느낌 나요. 네. 하둡에다가 데이터를 넣으면 못 끊어요 웬만하면. 끊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작은 회사가 하둡을 쓰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럼 뭘로 써야 되냐? 그러면 데이터를 몽고라든가 뭐 MySQL 넣어도 돼요. 하루에 뭐 500메가 안 나오는데 뭐 굳이 그렇게 넣을 필요 없잖아요. 심지어 페이스북도 MySQL을 수십 대 연결해가지고 수백 대, 수백, 수천 대 연결해가지고 쓰거든요. 아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굳이 하둡 같은 거안 써도 된다. 그 데이터를 뭐 정말 그 라이프타임 모아내야 되는 거 아닌 이상 굳이 하둡에 넣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너무 그 비싸니까. 그리고 꺼내기도 어렵고 기술 난이도 높아요, 되게. 그리고 뭐 맵리스라든가 여러분이 세팅해야 될 시스템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한국의 엔지니어도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그 빅데이터 쪽그 데이터 인프라를 하는 친구들이 많지가 않아서 실제 엔지니어를 구하기도 어려워요, 스타트업에서. 그래서 이런 그 마이스쿨이나 이런 뭐 드루이드 같은 것도 좋거든요. 네, 이런 거 넣어가지고 일라서치 로그스 시키바나 이런 넣어도 좋고요. 사실 이게 일라서치가 좋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데이터를 넣으면 잘 깨져요. 일라서치는 검색 엔진인데 그 데이터를 방대하게 넣을 수 있거든요. 되게 좋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근데 데이터가 잘 깨져요. 그 일라서치가 좀 그런 단점이 있고요. 여러분들 우버 같은 데 보면 여러분들 우버 같은 거 부르시잖아요. 아마 카카오도 그랬을 거예요, 카카오 택시도. 여러분이 그딱 클릭을 해요. 여기서 내가 그 차를 잡으려고 뭐 예를 들면 내가 신촌 로타리에서 네, 한국의 신촌 로타리에서 내가 택시 잡으려고 딱 클릭을 해요. 택시를 불렀어요. 카카오 택시를 불렀어요. 그러면 갑자기 저기 무슨 강남에 있는 택시를 잡아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강남에 택시한테 너 여기 갈래라고 물어보면 안 돼요. 그 신촌 로타리 근처에 있는 1km 이내에 들어있는 택시들한테만 노티스를 줘야 돼요. 맞죠? 맞나요? 그렇게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게 맞잖아요. 그런 걸다 일라서치로 해요. 우버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버도. 일라서치가 그 거리를 계산하는 그런 로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일라서치가 굉장히 다재다능한 기능이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뭐 회사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검색 기능을 넣어야 돼요. 뭐 내가 특정 회사 사이트에 가서 조그만한 검색박 놓고서 검색 기능을 넣으려고 그러면 이거 일라서치 쓰면 다 해결돼요. 여기 다 데이터 넣은 다음에 끄집어내면 쉽게 끄집어낼 수 있죠. 네. 약간 여담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하시면 되고 데이터가 진짜 없다 그럼 이런 거 데이터 한번 끄집어내서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처리를 뭐 굳이 자바 같은 거안 써도 이런 뭐 심지어 PHP도 돼요. 저는 스타트업 할때 제가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한번 했는데 나는 후배하고 했는데 그때 PHP를 했어요. 왜 이걸로 했냐?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배치 잡을 돌리는데 뭐 파이썬이나 이런 거 써야 된다고 하는데 PHP도 충분히 돼요. 네, 아무 문제 없거든요. 네, 제가 누구나 그 편안한 랭귀지, 고랭 같은 것도 많이 쓰잖아요, 지금. 굳이 자바 같은 거큰 회사 아닌 이상, 자바를 만들면, 빠르고 좋지만, 프로덕티비티 관점에서는 생산성 측면에서 되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디메리트한 부분이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안 써도, 자기가 편한 랭귀지 써도 된다는 거고, 굳이 뭐 작게 하는데, 뭐, 텐서플로우나 이런 파이터치 이런 거안 써도, 프레임워크 없이, 그냥 해도 만들어도 웬만하면 만들거든요. 네, 처음에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이게 뭐그 머신러닝 돌려야 된다, 뭐 AI 같은 기능이 좀 필요해서 넣어야 된다, 그때 쓰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데이터 화면이나 이런 거 그냥 없었으니까 갖다 쓰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서버 구성은 요즘에 다커라든가 이런 쿠번티스 연결해서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하시면 뭐그 빅데이터 처음에 접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해보시면 하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한국에서 그 이런 거 비슷하게 저한테 이제 질문하는 분이 좀 계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컨설팅 같은 거좀 해드리는 분들 통해서 제가 얻은 정보인데 제가 예전에 한국에 삼성을 다닐 때도 그랬고 뭐 지금 뭐 제가 그 다니던 회사를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두번 다녀봤잖아요. 다녀볼 바에 가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그래요. 한국도 뭐 여기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다 마찬가지인데 그 오너십이 데이터에 대한 오너십이요. 현업이 있고 엔지니어링 있는데 IT 팀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근데 아직까지 데이터의 오너십이 현업에 있어요. 현업한테 검사받지 못하면 데이터를 못 가져와요.
그건 어느 회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엔지니어링 쪽에, 그러니까 IT팀의 전산실이, 전산실이라고 하죠. 전산실에 그 높으신 분이 가가지고 현업에 가서 막 빌어야 돼요. 데이터 달라고. 그래야 뭔가를 만들었어요. 이거 하면 못해요. 데이터, 빅데이터 못해요.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왜? 오너십이 현업한테 있으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아직은 한국은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시리즌십이라고 하잖아요. 시리즌십. 그러니까 데이터 시리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내에 있는 사람이 데이터 전문가여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업이 데이터 오너십 받고 있다? 같이 그 분할하고 있지 않다? 이게 불가능해요. 수평적이지 않다? 데이터 조직이 수평적이지 않다? 쉽지가 않아요. 버티컬하면 힘들어요. 이게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오너십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서 아무리 이게 맞다고 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데이터 조직을 어떻게 만들 거냐? 센트럴라이즈 할 거냐? 인베디드 할 거냐? 하이브리드 할 거냐? 뒤에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럼요. 그리고 데이터 하는 사람들의 아이덴티티가 가장 또 중요한데,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면서 데이터 사이언스인지, 데이터 엔지니어링인지, 비즈니스 아날리스트인지. 근데 한국은 지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데, 얘기 들어보면 다 데이터 엔지니어링하고 있어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고 있는데, 다 비즈니스 아날리스트하고 있어요. 이 세계가 분명히 다른데, 이거를, 예, 다 그냥 막 혼용해서 막 쓰고 계시더라고요. 잠시만요. 어떤 분이 질문을 이렇게. 혹시 부분 잠깐 들어와, 잠깐만요. 제가 그 뉴스를 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한 분이 방금 들어오셨는데 잡음이 들어와서 제가 정지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런 MMO하거든요, 이게.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데이터 엔지니어링 하는 이 롤과 사이언스가 하는 이 롤, 아날리스트 하는 게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더라,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이 데이터 팀이 뭐냐면, 이게 과거에는 이게 주로 보면 그 비즈니스 아날리스트 쪽 있죠. 그것 쪽은 파이낸스 밑에 붙어 있고요. 이것들이 커져가지고 엔지니어링 붙어서 데이터 사이언스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좀큰 기업들 보면 대부분 다 이 줄기가 보면 파이낸스 시작해요, 데이터는. 왜냐하면 이게 돈 버는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이게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많이 같이 붙죠. 링크드인도 그랬어요. 링크드인도 처음엔 다 파이낸스 줄기에 붙어 있다가 지금은 다 데이터 엔지니어링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중요해. 그런데 회사 큰좀 회사에서는 이게 이걸 어디에 붙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팀을 어디에 붙이냐. 제가 오늘 사실 그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잘 몰라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브로드하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센트럴라이즈는 이런 그 데이터 엔지니어링, 데이터 디자인을 해가지고 하나가 묶어놓은 거예요, 여기다. 네, 각각 그래요. 데이터 팀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한 군데다가. 네, 그러니까 데이터 팀끼리 일하고 엔지니어링끼리 따로 일하고 이렇게 일하죠. 이러면은 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한계가 있어요. 네, 왜냐면 같이 현업에 들어가서 같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프로덕트 디자인, 엔지니어링, 데이터 같이 일하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일할 경우에 다 약간 따로따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이런 매니지먼트 코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인베디드 됐을 때 이렇게 묶었을 때 문제는 뭐냐면 이 각각의 팀 사람들이 내재화가 잘안 돼서, 내재화라는 건 고도화가 잘안 돼서 뭐 플랫폼을 만든다거나 뭐 창업을 한다거나 이런 데좀 제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스트라이즈 많이 잘 되고 있는 팀이 이걸로 오면 좋죠, 그죠? 그런데 이러면 이제 하이브리드를 많이 쓰죠, 이렇게 하이브리드를. 근데 이런 거는 보면 예를 들자면 막 섞어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 이게 회사 브랜딩을 많이 쓰기도 하고요, 하이브리드는. 네, 그런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리즌 데이터 엔지니어링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있을 때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연결하게 되면 좋다는 거죠. 하이브리드 조직을 만들면.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프로젝트 베이스로 해서 팀을 묶었다가 뺐다 이렇게 연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구조고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서 빨리 좀 가겠습니다. 자, 링크드인 데이터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네. 링크드인이 실리콘밸리에서 데이터를 굉장히 잘하는 회사로 좀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여긴 정말 데이터로 밥 먹고 살아요. 네. 처음부터 데이터로 밥 먹고 살고 지금 한그 6억 명이 더 훨씬 넘었잖아요. MS가 이그 돈을 주고 살 때는 사실 그 데이터 때문에 산 거고요. 그리고 여기 엔지니어링이 데이터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잘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한 거라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리면 하두 클러스터죠. 하두 클러스터 13개나 있어요, 이 회사에. 그리고
제일 큰 머신, 그러니까 가장 큰 클러스터가 3,000대가 이상 물려 있고요. 하나의 그 하드 클러스터에. 그리고 여기가 이거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이제 그한몇년전 얘기인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데가 이제 SSD 같은 거 이제 많이 만들고 빨리 팔잖아요.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이런 데서도 1년 한 분기에 몇천억씩 사더라고요. 몇천억씩. 그 스토리지만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얼마나 많겠어요? 네. 링크드인보다 그 페이스북 같은 데는 지금 그한 30억 명이 넘지 않았을까요? 지금 제가 몇년 전에 조사한 거에 의하면 거의 한 20억 명 정도 됐잖아요. 지금 30억 명이고 인스타도 있고 하니까 데이터 스토리지가 어마무시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겠어요? 얼마나 많은 스토리지 사겠어요? 그러니까 한 분기에 거의 뭐조 단위 사야 될 거예요, 아마 스토리지를. 뭐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양을 사는 거죠. 네. 그 사람들이, 그 회사가. 그래서 데이터 셋, 그러니까 데이터, 그러니까 뭐 페이지뷰 데이터니 뭐 멤버 데이터 이런 거를 관리하는 게 지금 12만, 그러니까 12,000개가 넘었어요. 그 당시에. 12,000개. 그러니까 안에서 관리하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네. 그리고 하루에 생성되는 데이터가 150테라바이트. 네. 지금 펩테라바이트 이거는 거의 지금 거의 50 펩테라바이트래요. 더블 쳤으니까. 네, 데이터가. 여기를 다 담아놓는 거죠, 여기다가. 네. 그러면 펩테라바이트를 분석한다? 예, 네, 불가능하죠. 펩테라바이트는 어마무시한데. 펩테라바이트는 어마무시하죠. 네. 심지어 펩테라바이트 처리가 안 돼가지고요.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테라바이트급 만드는 게 뭐냐면 카산드라 있잖아요. 카산드라로 테라바이트급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데이터가 펩테라바이트로 그냥 훌쩍 넘어가, 몇년 사이에 넘어가 버리니까 하다 하다 안 되니까 뭘 만들었냐면 프레스토라고 만들었잖아요. 프레스토. 데이터 분석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를테면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이. 네, 그렇죠. 그래서 엔지니어링만 거의 지금 그러니까 데이터 인프라만 관리하는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네, 데이터 인프라만 하는 사람이. 지금은 대략 2천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데이터 인프라만, 데이터 인프라. 데이터와 데이터만 관리하는 것만 그렇대요.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지금 500명 좀 넘었는데 실리콘밸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지금 바꾼 데는 없어요. 실리콘밸리에서 그 정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많이 바꾼 회사는 없어요. 제가 아는 한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라고 우리가, 그럼 데이터가 도대체 뭐냐?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는 과연 뭐냐라고 했을 때 데이터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다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그냥 뭐 people you may know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추천하는 거, 친구 추천하는 거, 그리고 잡이 몇개 열려 있고 몇 개가 지금 닫혀 있고 최근에 잡이 몇개 트렌드가 어떻게 돼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하이어링이 최근 몇명 일어났고 뭐다 데이터예요. 예, 이런 거. 그리고 어떤 회사를 열어봤을 때 어떤 회사에서 와서 어떤 회사로 나갔고 몇 명이나 내그 회사를 뽑아왔고 몇 명을 그 회사를 뺏겼고 이런 것들 다 데이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이게 12,000개 데이터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데이터 세트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이거를 그 하루에 들어오는 150테라바이트, 지금은 한 200, 그한 거의 한250 테라바이트 이상 들어올 건데 그 정도 데이터 들어오는 거를 실시간 다 처리해가지고 데이터를 적재적소에 자동으로 촥 담아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날 들어가면, 그 다음날 이 시스템에 들어가면 데이터가 쫙볼수 있는 거죠. 그렇게 자동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이게 링크드인이 데이터를 잘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현실 기대치와 이게 링크드인이 생각하고 있는 기대치인데요. 이게 현실은 이거예요. 제가 이제 겪은 말을 그대로 얘기하는 건데요. 2012년도만 해도 데이터가 일반화되지 않았어서 데이터 비즈니스 자체가 일반화되지 않았어서 그 무슨 프로젝트를 해도 데이터 비즈니스에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해도 다잘 됐대요. 그냥 하면 다 빡빡 터지는 거예요, 다. 왜?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데이터 비즈니스를 도입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해서 데이터 통해가지고 뭔가를 시스템을 런칭하잖아요. 그럼 다 빡빡 터지는 거예요. 사용자 무지막지 막 늘어나고 막 사람들 돈 엄청나게 돈 많이 내고 하니까 뭐라도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몇년 울고 먹으니까 이제는 뭐래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99개 100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99개가 망해요. 거의 아웃풋이 안 나와. 왜? 이미 다 마른 걸레 다 짰어요. 마른 게다짠 거야. 더 이상의 물이 안 나와요. 하도 많이 짜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기대치는 뭐냐? 그러면
데이터셋성 정의를 하잖아요. 데이터셋을 내가 페이지 데이터라고 정의하게 되면 사용감까지 자동화다 시킨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쓰려면 어떻게 만들냐면 자동으로 만든 다음에 데이터 만든 다음에 처리하는 것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뽑아 쓸수 있는 API도 다 만들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 해요. 데이터만 정의하면 뽑아내는 거 이런 거다 자동화돼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다 API 다 만들어줘요. 데이터셋만 정의하면. 그리고 데이터 거버넌스. 소스 오브 트루스 아까 얘기했잖아요. 12,000개 데이터 중에 데이터셋이 있는데 그 중에 데이터셋이 겹치잖아. 페이지 데이터는 딱 유일하게 하나예요. 회사 내에. 그런 거를 열심히 관리해요. 데이터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거죠. 클라우드나 DB나 뭐 스트리밍이나 캐시 같은 거를 인하우스로 직접 개발해요. 직접 인하우스로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해요. 왜냐하면 서비스를 그렇게 개발하지 않으면 일단면 내가 누구랑 친구 맺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누구랑 친구 여러분들 그런 거 알죠? 3,000명 이상 친구를 못 맺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3,000명 이상 친구가 못 맺어요. 왜못 맺는지 아세요? 3,000명 이상 맺으면 계산이 안 돼요, 여러분들. 3,000명 중에 누구한테 올리고 누구한테 안 올리고 다 지정해가지고 여러분들 페이스북에 포스팅하잖아요, 그죠? 페이스북 포스팅 해놓잖아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할 건지 누구한테 안할 건지 지정하면 그 지정한 값이 3,000명 걸수 있잖아요, 최대. 그러면 그 3,000개로 하면 계산하는데, 예, 한번 계산하는데 몇 초씩 걸려요. 한뭐한 10초씩 걸려요. 그러면 그 렉이 장난 아닌 거죠. 그런 것 때문에 3,000명 이상 친구 맺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려고 다 일일이 DB를 만들었어요. 메모리 이런 거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재사용이 가능한 데이터 플랫폼. 한번 만들면 계속 쓸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처리를 데이터 카프카 스키마 통해가지고 만들면 자동으로 다 일괄 처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 건데, 실제는 어떻게 됐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투자 대비 효율이 굉장히 안 나요. 인력은 인력대로 들어가고 하드웨어는 무지막지 들어가요. 그런데 결과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냥 막 개발하면, 생얼 개발하면 한 이틀이면 개발할 거, 여기서 개발하면 한 2주는 개발해야 돼요. 최소 2주 걸려요. 이게 너무 검증할 게 많아. 이게 하나 끼워놓는데, 하나 내가 바늘 하나 껴놓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 그런 거고요. 인하우스가 먼저, 항상 먼저니까, 외부에 있는 좋은 오픈소스 같은 거 있어요. 뭐 일라스터치라든가 이런 거못 써요. 아무리 좋아도 못 써. 왜? 회사에서 만든 게 아니잖아. 우리 뛰어난 엔지니어들 있는데, 이거 엔지니어들이 만들면 되지. 왜? 밖에 있는 거 써? 예. 네. 무식하죠, 되게. 그러니까 결국엔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프로모션 드리븐. 누구나 다 프로모션 하려고 그래. 프로모션 해서 돈더 받고 하려고. 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빗자루도 뭐 땅도 썰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럴 사람이 없어. 다 프로모션으로 난리쳐. 그리고 자바와 카프카만 선호해요. 자바가 아니고 카프카가 아니면 이게 프로그램이야? 약간 이런. 네. 사실 그렇게 되면 조직이 벌써 이제 퍼포먼스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실험적인 서비스는 아예 못 해봐요. 왜 이미 다돼 있기 때문에 여기다 뭐 하나 끼워넣으려고 그러면 자바가 아니네? 이건 우리 그 데이터 거버넌스에 위배되네? 이거는 소스 오브 트루스로 위배되네? 만들 수가 없어요. 애동 데이터셋. 실험해볼 수 있잖아요. 실험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 데이터 거버넌스. 그러니까 내가 스키마 하나 추가하려고 그러면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과 호환이 되는지, 그리고 그게 룰을 벗어나지 않는지를 갖고서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이런 다니면서 보면 느낀 게 뭐냐면 매일같이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이거 관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얘들이랑 맨날 싸우는 거야. 이거 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된다, 안 된다. 이것만 갖고 며칠씩 싸워야 돼요. 며칠씩. 하나 넣으려면.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 정의하는 책임자와 그다음에 참여하는 개발자 간의 이해충돌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사실 이 버든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프로덕티비티가 너무 떨어지고 버든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트레이드오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요. 그리고 데이터 처리는 결국에 여러분 빅데이터는 뭐다?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빅데이터는 뭐다? AI는 뭐다? 이거죠. 페테라바이트 데이터급의 데이터를 테라바이트로 줄여요. 이런 기술을 써가지고. 줄이고요. 다시 이거를 기가바이트로 줄여요. 근데 기가바이트급으로 내리면 의미가 나오지 않아? 안 나와요. 기가바이트급만 해도 너무 데이터가 많아. 그래서 기가바이트급 데이터를 메가바이트급 정도로 내리면 의미가 나와요. 그거예요. 이걸 줄이는 거야, 계속. 데이터 양을 슬라이스 앤 다이스 해가지고 의미 있는 건 뽑아내는 거야.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죠? 냉장고에 커다란 코끼리를 슬라이스 앤 다이스 넣는 거라고 했죠. 네, 이 과정을 하나하나 거치는 거예요. 해서 만들어내면 이게 AI고 이게 데이터 비즈니스로 가능하게 하는 거죠. 네,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중간에 머신러닝도 할수 있고 뭐 딥러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링크드인은 이런 걸 직접 만들어가지고 써요. 네, 그런 걸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링크드인은 이제 카프카로 운영되잖아요. 이 카프카는, 여러분들 좀, 제가 이거 설명을 다 드리면 좋은데, 하여튼 그냥 키만 말씀드리면, 그 여러분이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데이터를 보낼 때, 데이터를 그냥 보내면 데이터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받는 데가 못 받는다고 딱 해버리면 데이터 중간에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려고. 아니면 동시에 데이터가 100만 건이 있는데 100만 건이 한 번에 받는 사람한테 100만 건한 번에 다 받아!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받는 사람이 죽어요. 100만 건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 카프카 큐에다가, 이 카프카 파이프에다가 데이터를 하나씩 쫙 밀어넣는 거예요. 100만 건을 쫙 밀어넣는 거죠. 밀어넣어서 앞에서 받는 사람이 하나씩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데이터를 보내는 곳과 받는 곳을 딱 파이프로 만들어주면 데이터가 안전하죠. 잃어버리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딴 데로 옮길 때 굉장히 많이 쓰는 기술이죠. 그래서 받는 쪽에서는 컨슈머라고 그러고 보내는 쪽에서는 프로듀서라고 그래요. 그 데이터를 중간에 넣어가지고 옮기는 거. 그리고 그 안에 데이터를 정의해서 보내는 방식은 이제 뭐 제이슨 폼에 비슷한 거잖아요. 에볼로 스키마가. 이 에볼로 스키마를 많이 쓰죠. 그래서 리얼타임 프로세싱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거고요. 이게 뭐냐, 이 그림이 링크드인이 지금 현재 드라이빙하고 있는 카프카 인프라 스트럭처예요. 이걸 중심으로 움직여요, 내부에서.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에 떠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근데 이걸 보시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직접 안 보셨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러는데 큰 기업들, 조금 이제 실제 그 데이터, 스트리밍 데이터 프로세싱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좀 참조하시면 되게 좋아요. 왜냐면 데이터를 운영할 때 있어서 데이터 수로의 개수라든가 데이터를 누가 쓰고 있고 누가 못 쓰게 하고 이런 걸다 정의하는 거를 링크드인에 이미 만들어 놨어요. 이런 회사들에서. 그래서 오픈소스 찾아보시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렉이 얼마나 걸려 있고 그런 거다 일일이 확인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런 링크드인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쓰고 있다. 그래서 누아즈라는 걸 쓰게 되면 누아즈로 해서 수로의 개수가 만약에 하나인데 하나를 처리할 수 있는 게 초당 뭐 5000 로그 퍼 세컨인데 이거를 뭐, 만 건을 처리 더 해야 된다. 아니, 뭐, 만 건이 필요하다 그러면 파티션이 두 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 자동으로 관리해주고 이런 거 하는 거를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어요, 다. 그런 거 자동화시켜서 할수 있는 그런 툴들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데이터를 막 모아다가 막 깨물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데이터에다가 넣은 다음에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끄집어내서 보는 거죠. 여기다가 AI도 붙이고, 뭐, 비주얼라이즈도 붙이고, 링크드인.com도 붙여가지고 여기서 데이터를 끄집어내서 볼수 있게.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것도 돼요. 뭐, 이를테면 내가 어느 날 쓰다가, 내가 만든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셋이 있는데, 데이터가 페이지 데이터예요. 근데 페이지 데이터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내가 앱이 하나 저장됐어요. 모바일 앱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모바일 앱의 이름이, 뭐, 기존에 있던 게 링크드인.com이었는데, 기존에 내 모바일 앱이 린데.com이다. 그럼 린데.com이 기존에 새로운 그 이름이잖아요. 앱 아이디가. 그러면 이 시스템 내에서는 앱 아이디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앱 아이디를 탁 추가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니스라는 이런 놈이 전체 시스템을 알려줘요. 아, 이런 애 추가됐으니까 확인해야 된다. 그런 것도 다 돼요.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그 엔지니어가 많고 사람이 많으니까 이거를 해결하려고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런 데 투자를 한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요. 뭐냐면, A/B 테스팅 뭐냐면 데이터를 내가 뽑았어요. 뽑았는데, 이게, 아니면 내가 뭐, 우리가 A/B 테스팅이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UI를 만들 때 여러분들 어떻게 만들죠? 어떻게 만들죠? 뭐, 위에 그 임원분이 주셔가지고, 야, 버튼은 파란색으로 하고, 버튼은 오른쪽이다. 이렇게 하죠. 네. 감으로 때리잖아요. 아니면 디자이너가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디자이너가 오른쪽에다가 버튼을 놓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뭐냐면,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실험을 다 해봐야 돼요, 실험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데이터를 뽑았어요. 뽑았는데 데이터를 간단한 예가 UI로 만들 때 버튼을 왼쪽에 놔둬 보고 오른쪽에 놔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놈이 어떤 데 버튼을 놨을 때더 반응이 좋은가? A하고 B하고 뭐가 더 반응이 좋은가를 실제로 실험을 해봐요. 사이트에서. 그래서 그거를 한 1%쯤 열어가지고 어떤 경우에 더 반응을 더 하는지를 체크해요. 그래서 더 반응 좋은 전체 비율 중에 반응 좋은 놈으로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UI를 엔지니어나 디자이너가 만드는 게 아니라 커스터머가 만드는 거예요, 커스터머가. 그 실험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한국에 제조를 많이 하니까 제조는 어떻게 될까요? 제조는, 예,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하면 데이터로 해서 내가
뭐 공정 수율을 올릴 수 있겠다 못 올려요 여러분들. 데이터를 해서 수율 올린다 못 올려요. 왜? 로그 데이터를 다 불러다가 이걸 로그 데이터 어디다 써요? 다 다른 포맷이고 그리고 데이터가 너무 많은 환경 변수가 있는데 못해요 여러분들 이거.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제조에서는 내가 뭐 공장 공유 그 공장의 라인이 만약에 그 스텝이 한 10개가 있다고 했을 때그 하나하나에다가 다른 변수값을 줬을 때 어떻게 수율이 바뀌는지를 실험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데이터를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런 플랫폼이 존재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실제 데이터 기반으로 AB 테스팅이나 실험적인 이런 게 불가능해요. 온라인은 쉽잖아요. 그죠? 이렇게 할수 있지만 제조선이 이게 어렵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반도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 보세요. 하나 그거 딱 바꿨는데 그러면 그 뒤에서 제일 마지막 500개 공정이 있다고 하는데 마지막 공정에서 그 몇천억이 탁 떨어지니 갑자기 손해가 나니까 해볼 수 없는 거죠. 쉬운 문제가 아닌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데이터를 한다는 거는 항상 이런 실험할 수 있고 해볼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 존재된다. 이런 걸다 만들어서 쓰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엑슬린트라고 하는데, 네, 쓰고 있고요.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아까 얘기했던 거고요.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누가 떠날지 그러니까 천 관리하는 거죠. 누군가 이 빨간 애들은 조만간 떠날 애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애 눌러가지고 실제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관리 툴 같은 걸 만들어 쓰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에릭이라는 친구가 나와요. 이제 이건 실제 링크드인 그에서 만든 건데요. 에릭이라는 친구가 링크드인 엔지니어예요. 근데 이 친구가 매일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1시간가량을 자신이 개발하는 프로덕트 매트릭을 보는데 시간을 써요. 그러니까 이 매트릭이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문제 생기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모여서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죠. 그죠? 왜냐면 워낙 복잡하니까 엉켜있어가지고 빅데이터가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매트릭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자동화시킨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생겼을 때 누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이 매트릭을 통해서 볼수 있게 해주는 거를 보여주는 화면인데요. 이게 동영상이에요. 잠깐 보세요. This is Eric, a 들리시나요? LinkedIn engineer. Every morning, 들리시나요? he spends about an hour monitoring his product metrics. If a metric is off, investigating why can lead to days or even weeks of war rooms. Why? Because information is not just in one place, it is scattered across different types of data, tools, and expert memories. It's not just Eric's problem. There are over 2,000 engineers and hundreds of PMs, data scientists, analysts, and leaders across the company. Slow time to insight doesn't just impact troubleshooting, it impacts how fast we can innovate as well. So let's imagine a new world where the power of LinkedIn's data is in the hands of the employees and it's easy to use. So instead of spending hours monitoring metrics, Eric gets right to work. If something's wrong, a trusted alert pops up. He can quickly investigate what's happening and why. He may check out some of the dimensions impacted and see the correlating metrics and events. He notices a recently ramped feature, which is likely causing this anomaly. He checks out that feature ramp and contacts the owner. Within minutes, they are collaborating about what went wrong and how to fix it. So how are we getting to this future? We are focusing on our people, understanding their need for answers and creating a fluid, easy to use user experience that supports their entire workflow. Investigation is but one of several high impact workflows we're thinking about throughout the data app ecosystem. Ultimately, this means that anybody, regardless of skill set, can get answers to the right questions at the right time, all in one place. This means faster innovation, greater employee productivity, and ultimately more value to our members. 고지킨 되게 사이좋게 얘기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되게 피터져요. 네, 저렇게 사이좋게 얘기 안 하고요. 이 잘못이다, 잘못이다.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막 싸우는 원래 그게 정상인데, 그냥 홍보용 아니 홍보용이 아니라 내부에서 그런 이 프로덕트 새로 런치할 때 얘기했던 동영상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대충 보시면 중간에 좀 인상 깊은 게 뭐냐면 데이터 문제가 있다고 팝업이 떴는데 그 팝업이 이메일 그 이메일 노리스 뜨잖아요. 노리스 뜬 거하고 그 뜨면 그 누가 오는지를 바로 찾을 수 있다고 뜨잖아요. 보셨나요, 혹시? 네, 그게 그 많은 데이터가 있고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다 연결해가지고 그 이코시스템 자체를 관리한다는 거가 되게 흥미로운 사실이잖아요. 굉장히 좀 흥미로운 사실이고 우리가 그걸 뭘로 하냐면 메타데이터라는 걸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제공해 주는 메타 서비스가 따로 있어요, API가. 그래서 계속 그런 것만 제공해 줘요, 딴데 들고 가면. 자, 그러면 이제 빅데이터를 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제가 그냥 제가 느낀 거예요. 느낀 대로 얘기하는 건데요. 데이터 오디시나 모니터링, 메타 데이터가 없으면 빅데이터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하신 것 같아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넣은 거고요. 추천 엔진은 이게, 추천 엔진 다 빅데이터 하면 추천 엔진 만들어요. 그죠? 뭐, 와찬이 뭐 이런 거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국 그, 신문에 보니까 한 번씩 나오는데, 예.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추천 엔진 만들려고 빅데이터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예. 왜냐면요. 그, value of data insight라는 거는 프로덕트가 붐업이 된 다음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 저한테 그런 거, 그, 많이 요구하는데 뭐냐면, 다 그거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멘토 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학생들이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근데 뭐냐면,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같은 데 보면 서비스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갔을 때나 되는 거지. 고객 확보된 다음에 데이터가 있는 거지. 고객을 내가 제일 잘 알아. 스타트업 하는 사람이 제일 잘 알잖아요. 고객이 1000명도 안 돼. 100명밖에 안 돼. 500명밖에 안 돼. 그러면 이런 기계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안 맞아요. 데이터 양도 볼륨 적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양 자체가 작으면 이런 MySQL 써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드 같은 거는 절대 노력에 비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하는 일에 비해서. 그리고 POC 같은 거, 그래서 프로버 컨셉이잖아요. 빨리 만들어가지고 한 1, 2주 안에 수행해가지고 해볼 수 있는 거 해가지고 찍어보고 되면 만들고 아니면 안 만들고 이런 식으로 했나 거죠. 그리고 B2C 적용 시에 항상 가설 실험 적용을 결과를 해가지고 이런 그 실험적인 단계, 그 인프라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거죠. 항상 실험을 해보고 가설을 세워서 실험을 해보고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A2G를 다 알려가지 마라. 오픈소스가 너무 많다. 그리고 음성이나 이미지 처리 아니면 텐서플러 같은 거 쓰지 마라. 이게 또 생각보다 블랙박스거든요, 알고 보면. 네, 그렇다는 거죠. 제가 조금 이건 띄고요. 네, 좀 재밌는 얘기를 빨리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 아까 제가 한번 말씀했잖아요. 이제 아마존이 보면, 잠깐 보면 아마존은 실제 미국 내에서 그 온라인 마켓은 거의 50% 이상 장악하고 있어요, 아마존이. 그러니까 아마존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그 우리가 아마존이 그 커스터머 밸류 프로포지션을 잘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굉장히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한국에. 그래서 이제 사실 데이터라고 막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아마존은 데이터 갖고 잘하나 보다 그래서 그러는데, 제가 그게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데이터를 그렇게 초보적인 수준에서 가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려고 제가 넣은 슬라이드고요. 아마존 주가 보세요. 무지막지 올라가요. 2010년도에 비해서 거의 3,000% 이상 올라갔어요. 무지막지 올라갔어요, 지금. 네. 그리고 전체 아마존이 하여튼 이거 다른 데하고 비교가 안 돼요. 네. 다른 데들하고. 멀뚱히 지금 이기고 있고요. 그래서, 네. 아마존은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또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건 뭐냐면 고객을 이해하게 데이터 활용한다라고 다 누구나 얘기해요. 맞아요. 네. 그죠?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구매 패턴을 통해서 상품 추천한다고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 찾아보면. 유튜브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의외로. 페이스북에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고.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이에요. 이건 1세대도 아니에요. 이건 월마트가 그 맥주 팔면서 기저귀 끼어 판다라고 옛날에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게 20년 전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뭐 타겟에서 예를 들면 한국에서 누가 저희 보고 기저귀 사라고 기저귀 샀더니 저희 애가 지금 한참 다 이제 뭐다 컸는데 그 애가 기저귀 차는 줄 알고 기저귀 추천해요, 또 타겟 같은 데서 그런 거 사면. 타겟닷컴이라는 데가 그 오프라인 매장에 미국의 두 번째로 큰 데거든요. 네. 두 번째로 큰 데인데, 이런 데서나 이런 오류스크 방식이에요. 되게 옛날 방식이에요, 추천하는 방식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쉽게 돈벌수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우리가 아마존이 전체 시장 장악한 걸로 알지만, 실제 미국 전체 리테일 마켓을 봤을 때 실제 10% 내외밖에 안 돼요, 아직까지도. 네. 이커머스는 대신 50% 넘어간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현재 실제는 뭐냐, 왜 아마존이 컸느냐, 실제는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이유인데요. 보시면 2010년도쯤부터 아마존이 배송 혁신을 실현했어요. 뭐냐면 2일 만에, 이틀 만에 배송할 수 있어요. 동부에서 서부까지 오는데 일주일 걸려요. 일주일이나 2주 걸려요. 다막다 박스 다 망가져서 와요.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아마존이 그걸 투데이 딜리버리를 했어요. 한국은 하루 만에 딜리버리가 너무 당연한 건데, 미국에서는 이게 땅덩어리가 크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아마존이 투데이 딜리버리를 했어요, 이때부터. 그리고 프라임 멤버십 있는 사람한테는 공짜로 줬어요. 한국은 많이 사면 배송비 공짜잖아요, 그죠? 그죠? 배송비 공짜잖아요. 미국은 지금은 조금 다르는데, 옛날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이 사면 배송비가 더 늘어나요. 많이 사면 배송비 공짜가 아니야.
그러니까 되게 그런 것 때문에 뭐 하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걸좀 잘했던 회사 중 하나고 여기는 악마의 기업이잖아요. M&A가 악마의 M&A.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 팔아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안 팔았어요. 그러면 얘 망할 때까지 공격해요. 악마의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일 좋은 얘가 다이퍼스닷컴. 얘가 기저귀 제일 싸게 파는 데였어요. 미국에. 201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근데 아마존이 어느 날 팔라고 했어요. 이 회사를 일단. 여기 다녔던 분은 제가 실제 들은 이야기거든요. 팔라고 그랬는데 안 팔았어요. 아, 우리 잘 팔고 있는데 왜 팔아? 우리가 마켓 1위인데? 그랬더니 아마존이 이 다이퍼스닷컴이 망할 때까지 그 금액보다 계속 싸게 판 거예요. 계속 프로모션하고 망했어요. 여기 다이퍼스닷컴. 그 지금 아마존이 와가지고 야 팔아. 어떤 회사가 안 팔아요? 아마존이 팔라고 하면 물론 잡스도 알고 보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팔라고 했는데 안 팔았잖아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아마존이 망할 때까지 계속 때리는 거예요. 네.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팔으러 가면 다 무서워 파는 거죠. 그러니까 악마의 M&A 기업인 거죠. 알고 보면. 그리고 판매 이런 거 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는 이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좀 약간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거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좀 아마존이 좀 특이해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 데이터 갖고서 뭐 리턴하는 사람들 다 리턴 받아줘요. 웬만하면. 그런데 이거 많이 하면요. 이걸 많이 써먹으면 네. 잘라내잖아요. 못 쓰게 하잖아요. 더 이상. 네. 그런 거 분석하고 있고요. 똑같이. 그리고 크롤러를 돌려요. 크롤링을 돌려요. 가격 비교 크롤링을 돌려가지고요. 계속 경쟁자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걔들이 가격을 더 내리잖아요. 그럼 같이 먼저 내려요. 더 싸게 항상. 그래서 크롤링을 해가지고요. 크롤링이 뭔지 아시죠? 가격을 계속 분석해 보는 거예요. 다른 상대방 것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포스타 이상 된 것만 뭐 뉴욕에 있는 오프라인 매장 연대거나 이런 식으로 포스타만 따로 모아가지고 물건 따로 팔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프라임 이렇게 계속 붙여가지고 원데이 딜리버리 같은 거, 베스트셀러 같은 거 계속 운영하고요. 그리고 이 커스터머 퀘션이 이게 네이버 지식검색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컴퓨터 같은 거 업그레이드하는 거 좋아하는데 이거 써가지고 가면 여기 리뷰가 다 올라와가지고 이거 보고서 호환이 안 되는지 다볼 수가 있어요. 너무 잘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커스터머 리뷰. 네. 한국하고 똑같죠, 이런 거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스폰서드.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 광고를 받아먹어요, 또. 애들이. 광고료를 받아먹어요. 내에서 또 광고료를 또 받아먹는 거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것 때문에 제가 이걸 넣은 건데요. 아마존 결국에는 가장 성공할 수 있던 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뭐냐. 이베이시라고 있어요. 이베이, 이게 미국에 그, 이를테면 여기 통해서 결제하거나 여기 통해서 쇼핑을 하면 내그 쿠폰을, 그러니까 내 마일리지를 줘요. 마일리지 같은 거를. 포인트를 줘요. 이를테면 이베이.com 가가지고 그 마마존.com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내가 여기 들어가서 내가 코스코를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여기 들어가서 메이시스.com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통해가지고 내가 어카운트가 있으니까 여기 통해가지고 내가 계정 연결놓잖아. 그러면 내가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3%, 5%씩 나한테 돌려줘요. 그래서 1년에 제가 한 200불 이상 이걸 받아요. 이 사이트 통해가지고. 이 회사를 2014년도에 1밀리언 달러, 1조에 1조였어요. 어디 샀냐? 락쿠텐. 일본의 아마존이잖아요. 일본 회사가 샀어요. 여기를 2019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출이 거의 4밀리언 달러 나왔어요. 4밀리언 달러. 얘가 아마존이 일찍 이거부터 이걸 했어요. 일찍이. 그걸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했냐? 아마존 어플리에이트 프로그램. 제가 스타트업을 할때 아마존 어플리에이트 프로그램을 연 다음에 내가 어카운트 연 다음에 여기다가 걸어놨어요. 그리고 홍보도 별로 안 했어요. 조금밖에 안 했는데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보다가 여기 뭐 책이랑 뭐 이런 거 있는 걸 보고 누른 거예요. 누르고서 비싼 걸좀 많이 샀어요. 한 달인가 두달 뒤에 그 돈이 들어왔어요. 몇천불이 돈이 들어왔어요. 그걸 사람들이 사가지고. 여기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물건 사게 되면 이 비율에다가 돈을 줘요. 대신에 몇건 이상 됐을 때. 유튜브가 100불 이상 되면 돈 주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얘들이 그잘된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아마존의 API 통해가지고 내가 상품을 내 아무 사이트나 내 걸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사이트예요. 거기다가 책 광고를 올려요. 책 광고를. 그러면 보다가 내가 이책그 하다가 이거 클릭해요. 클릭해 들어가면 들어가면 그 매출 몇 프로가 될 거예요. 이해 되시나요? 이런 사이트 다 그래요. 한국 아줌마들, 한국 그쪽에 미국에 사는 한국 분들이 많이 쓰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게 이제 미시, 우리가 USA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미시 USA. 한국의 무슨 뭐 정치적 얘기 같은 거막 인용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미시 쿠폰이라는 데가 있어요. 미시 쿠폰. 그런데 똑같은데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건데 이제 젊은 그쪽에서 그 살림하시는 그 주부들이 여기에 자기 쇼핑 정보를 막 올려요. 그럼 그걸 통해가지고 클릭해가지고 들어가면 그 수익이 다그 미시 쿠폰이라는 회사로 다 꽂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꽂히는 거죠, 본인이.
근데 이걸 아마존이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잘 운영했어요. 지금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데이터로 다할것 같지만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데이터는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의외로. AI가 사실 AI가 과거에 지금 뭐 AI 얘기할 때 모든 회사가 다 AI 하는 것처럼 실리콘밸리 얘기하지만 알고 보면 옛날에 다 하던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름을 AI로 바꾼 거다. 근데 실제로 AI냐? 그걸 알고 보면 뭐 추천하고 이런 거 타고 AI라고 얘기하지만 AI가 아니잖아요. 원래부터 있던 거잖아. 데이터 마이닝 해가지고 다 뽑아낸 것들 해가지고 했던 거 방식인데 다 그냥 AI라고 붙은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실제 얼마 전에 조사한 가트너가 조사한 거 보니까 그 전체 AI라고 하는 기업들의 90%인가 95%인가가 AI가 아니래잖아요. 그 5%만 AI 기업이 나머지는 AI가 아니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범위가 넓어져서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업이 다 AI를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제가 보여드린 거는 진짜 딱요 그림이에요. 요만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만큼. 이만큼. 이 안에는 엄청나게 큰게 있어요. 이 안에 고래도 있고 굉장히 큰게 있는데 이 안에는 조금만 보이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체 한번 훑어드리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가급적이면. 그래서 Q&A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하시면 되고요. 혹시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질문 여러분 하셨던 것 중에 제가 그 사전 질문 받은 것 중에 제가 좀 괜찮은 걸로 골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 혹시 그 아까 장표 발표하셨던 것 중에 그 가설 실험 결과 나온 장표 좀 다시 볼수 있나요? 네네. 제가 그걸 찰수 있을까요? 네, 조금 뒤에 저기였던 것 같은데. 어이. 여기요, 여기 네. 그 밑에 쪽에 혹시 그 생활 코딩을 통한 빅데이터를 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말씀해 주실 이거를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거, 많은 분들이 그냥 쉬엄쉬엄 띄엄띄엄 코딩하셔서 빅데이터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많아요. 이거는, 밥을 못 먹으면서 같이 해야 될 일인데, 그러니까 그냥 얼추 하면 빅데이터 될 거니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코딩 할 거니 대충 생활 코딩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않다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의 그 정도로 해서는 이건 거의 불가능하고 코딩 자체가 원래 그런 거잖아요. 빅데이터는 더더욱 그래요. 왜냐면 진입장벽이 좀 있어가지고 처음에. 그래서 그좀 일반적인 노력은 좀 어렵고 좀더좀 익스텐시브 그러니까 인텐시브한 좀 노력이 필요하시다. 막 그런 표현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채팅에 질문이 있네요. 그래요? 네, 초보자가 데이터를 활용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보자가 데이터를 어떤 의미인지 잘 제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그건 좀 질문 더 추가적인 답변, 지금 그 질문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제가 초보자가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조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5% 정도 AI 기업은 어떤 분야에 해당하는 건지요? 주로 이제 이거는 제가 드리기가 좀 뭐한데 이게 저도 굳이 그까지는 잘안 봤거든요. 근데 푸른말에 이제 AI 관련된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기업들이 해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질문하신 것 중에 그 분석 데이터를 신뢰할 수 정도의 데이터의 양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 그러니까 분석한 데이터가 좀 신뢰할 만한 경우에 그리고 데이터 양과 무관하게 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정형화된 방법이 있느냐? 사실 이게 그 AI의 그 머신러닝하고 딥러닝하고 똑같은 건데 사실 그 데이터 수량 자체가 작으면 그러니까 땅이 좁으면 그걸 제대로 맞출 수가 없어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데이터 수량이 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 어떤 비즈니스냐, 어떤 용도의 데이터냐, 어떤 데쓸 거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예요.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데 사실 데이터 양, 땅은 넓어야 된다 무조건. 그게 없으면 데이터는 맞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게 다 어차피 그 통계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움직인 거 따라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런 것도 질문하셨는데 통찰력을 키우려면 도메인 지식과 경험이 몇십 년이 있어야 되는지요? 아니면 빠르게 습득할 방법이 있는지요? 이런 건 제가 사실 원래 이런 걸로 제가 이런 그 강의를 하지만 사실 원래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강의가 그 멘토링 강의를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 멘토링 강의인데 제가 그냥 제 살면서 느꼈던 거를 말씀드리면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7년 정도를 주가라고 하니까 정말 내가 세상에 최고야. 약간 이런 약간 근자감이 생기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7년 정도 미친 척하고 했더니 그래서 그거가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 내재화되는 그 좀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건데 결국에 보면 그 7년을 어떻게 하냐에 대한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20대에 어떻게 하냐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이제 생각에는 뭐냐면 그 약간 그 없는 트랙에서 약간 이렇게 해서 좀 올라오신 분들 얘기를 좀 많이 나눠보니까 그분 특징이 있는데 다 같이 뭐냐면 극단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물을 팠는데 남들이 절대로 우물 파가지고 그 물을 못 봐요. 왜냐면 우물 파가지고 하나의 우물 파서 물을 보려고 그러면 죽기 직전까지 가야 돼요. 죽기 직전까지. 그래야 우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나 정도는 파봐야 그 다음번에 다른 거를 해서 그게 내재화시켜서 다른 경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우물 파본 사람은 이제 그건 뭐다? 네. 그거는 그 융합형 인재잖아요. 하나만 파본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인재인데 두 개 파본 사람은 융합형 인재예요. 저는 융합형 인재 그 정의를 그렇게 해요. 왜냐면 학교 가서 강의할 때 보면 교수님들 저한테 질문하거든요. 융합형 인재가 뭐냐고 저렇게 답변을 드리는데 그래서 그 시기에 그거를 진짜 그 끝까지 파가지고 물 한번 본 사람이나 보면 그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내재되는 과정이라서 저는 그 좀 그런 과정을 한번 겪으시는 게 젊은 분, 질문하신 분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답변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시다. 그러면 아마 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알렉스란 분이 이제 한국에 근무할 때와 지금 여기서 그 근무할 때 달라진 점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그 한국에서 기업에서 이제 강의 요청해가지고 강의를 가면 이런 걸 되게 걱정하세요. 왜냐면 제가 한국 나쁘다, 미국 좋다 다르게 할까봐.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미국 진짜 너무 좋다. 와, 내가 이거밖에 안 하는데 돈 이렇게 많이 줘? 저 그래서 솔직히 그랬어요. 와, 정치도 없어. 예. 근데 말을 못해도 이렇게 돼. 그랬는데요. 예.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예.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느낀 대로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엔지니어에서는 거의 이제 더 갈 데가 없어요. 그 지금 저는 매니지먼트를 하잖아요. 지금 보면 다 보여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제 확실히 말씀했어요. 제가 자신감 있게 말씀했어요. 뭐냐면 내가 그걸 보지 못할 때는 영어를 대충 해도 영어를 못 해도 되는 줄 알고, 예. 그냥 다 좋은 줄 알았어. 정치도 없는 줄 알고. 네. 예. 여기는 절대 뛰어넘을 수 없는 더 고차원의 정치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내 일도 그냥 내가 이만큼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진짜 밑에 있을 때는 이만큼만 하면 돼요. 책임은 안 져도 돼. 그런데 결국에는 내가 올라가잖아요. 다 내 책임이에요. 잘못되면 다 내 책임이고 한국보다 더 빡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더 안 되면 내가 잘려 그냥. 네. 그래서 바뀐 건 없다. 어차피 사는 사람은 똑같더라고요. 여기나 거기나. 네. 그래서 전 한국에서 빡세다는 회사 다녔잖아요. 한국에서 제일 빡센 회사가 IT에서는 거의 삼성에서 있어요. 네. 저도 무지막지 일했어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집에 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어떤 날은 6개월 동안 한국 뭐 기업 가가지고, 공공기관 가가지고, 6개월 동안 주말 없이 일했어요. 아침 7시 반에 출근해가지고요. 저녁 12시 퇴근한 적이 수도 없어요. 네. 진짜 옆에 있는 사람 막 죽어나가요, 진짜. 네. 그런데 해보니까 여기나 거기나 다를 바 없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바뀐 거 없다. 그리고 한국이라고 굳이 나쁠 거 없고, 미국이라고 굳이 좋을 거 없어요. 대신에 자기 경쟁력이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아니면 질문하는 거 되게 좋아요. 왜 이래요? 이거 왜 못해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싫어하는 거야. 아, 저 새끼 또 시작됐네 저거. 아, 이러는 거죠. 저한테 못하니까 질문하면 막 뒤에서 저한테 욕하잖아요. 저 새끼 또 시작됐다. 아, 네. 근데 여기는 질문 안 하면 모르는 거고 질문 안 하면 처지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한국은 때 되면 승진시켜줘요. 때 되면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건 호봉제예요. 호봉제 전 세계에서 최고의 시스템이에요. 최고의 시스템. 호봉제 나무라면 절대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여기는 네. 내가
호봉 나이가 늘었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네. 나보다 더 나이가 훨씬 어린, 나보다 10살 이상 어린 애가 나 매니저였던 적도 있고요. 네. 그냥 일 잘해요, 보면. 네. 네. 그리고 나보다 훨씬 더 어린 애가 돈을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어떤 사람보다 돈을 훨씬 많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왜? 내가 잘하면. 그러니까 경쟁력이 차이인 거죠. 네. 그리고 내가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때되면 올려주지만 여기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내가 프로모션 하려거나 올려 그 자리로 올려가려고 한다, 올라가려고 한다. 그러면 내가 이미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올려줘요. 그때 그냥 올려주는 게 아니고 엔지니어들은 그냥 3번 당했네 그냥 빠져잖아요. 그게 아니라 시험 봐서 점수 나온 거 보고 너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엔지니어 될 것 같아. 시니어 엔지니어가 아니야. 넌 스텝 엔지니어가 아니네. 넌 필수를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터뷰 결과 본 거 나온 거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연복 그 연차로 하는 게 아니고 잔인하죠. 그러니까 다 프랑스가 있는 거라서 이거는 차이는 별로 없다. 근데 이제 시스템만 다를 뿐이라는 거죠. 답변이 되셨나요?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질문이 갑자기 막 폭증하네요. 네. 앞으로 유망한 전공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그 정도의 이렇게 선견지명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드리고 싶은 얘기는 딱 있어요. 젊은 애들이 이런 거 물어보고, 젊은 친구들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딱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없어진다 그랬어요. 지가 다 코딩할 거라고 그랬어요. 전혀 아니잖아요. 시장이 100배 이상 커졌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는요.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는 그 생물이에요, 생물. 계속 버전이 바뀌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쓰는 게 나중에 바뀌어요. 근데 어른 젊은 친구들이 이래요. 같은 어에 있는 11대 기술, 10대 기술을 놓고서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본 친구가 있어요. 아니 뭐 블록체인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하고 블록체인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여러분하고 그 기술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네. 그러니까 더 단단하게 얘기하면요. 그냥 그렇게 코딩하는데, 코딩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네. 그 모빌리티 요즘에 카카오 택시인가 그 막아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는 친구가 있어요. 저한테 제가 그래요. 너하고 그거랑 아무 상관없어. 코딩이나 공부 열심히 해. 그래서 너 경쟁력을 쌓는 게 먼저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걱정하는 거야 애들이 다. 이거 어떡하죠? 미래가 어떻게 되죠? 분야랑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세상의 도구는 컴퓨터고 세상의 도구는 데이터를 보려고 그러면 아니 생각해보세요. 박사학위 뭐 석사학위 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다 코딩 못하면 박사 석사 못 받아요. 인문계도 요즘은 다 돌려야 돼 뭐든지. 통계가 안 나오면 데이터 안 나오면 통계 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데이터 없으면 그 학위도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런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무시하고 그냥 코딩 열심히 된다. 코딩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제 일반 분야라면 제가 좀 일반 엔지니어링 쪽이 아니고 다른 분야라면 제가 좀 답변이 잘못된 건데 하여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질문은 미국에서의 회사 생활이나 생활에서 좋은 점은 그럼 어떤 건가요? 네. 좋은 점은 일단은 엔지니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엔지니어로서 수입이 괜찮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거는 확실해요. 네. 왜냐하면 말도 제대로 뚜루뚜루 하고 이러는데 사실 일도 좀 그게 아주 빡세게 막 내가 토요일 월까지 막 죽으라고 일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비하면 사실 수입이 좀 괜찮은데요. 이거를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기서 내 코드를 짜가지고 쫙 한 방에서 올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올리는 순간 전 세계에 있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내가 여기서 짜가지고 한 방 올리면 이 코드를 전 세계에 있는 커스터머가 써요. 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코드 짜가지고 올리잖아요. 그럼 누가 써요, 그거? 한국에 있는 하나의 공공기관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수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죠. 내가 코드 짜서 올렸을 때 전 세계에 있는 코드를 짤 건가? 아니면 나만 내가 올리면 한 10명의 커스터머가 쓰는 고기, 그런 프로그램 짤 건가? 경쟁력이 차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잘 생각해보셔야 돼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네. 그 제가 다른 질문이 있어서 제가 짧게 답변 드리고요. 뭐, 다른 거 얘기하면 많아요. 여기서 살면, 뭐, 당연히 뭐,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도당이 좋고,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대신 단점도 있어요. 뭐, 많죠. 뭘 때면. 가족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되게 심심해요. 예. 그러니까 한국은 재밌는 지옥이라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심심한 지옥이에요. 심심한 천국이었나? 심심한 천국. 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자, 그다음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계산 과학 등을 연산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컴퓨팅 자원이 필요한데 실리콘밸리에서는 클러스터의 자원을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메이징하는지 가상 기반 서버 기반으로 메이징하는지 그 대세가 무엇이냐? 그냥 지금 이게 좀 다르잖아요, 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기는 클라우드로 간지는 오래됐어요. 클라우드로 간지는 다 퍼블릭 클라우드 쓰잖아요. 아마존, AWS 많이 쓰는데 다 클라우드고요. 그리고 클라우드인데 최근에 이제 기존에 이제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다커 해가지고 다 올리는 거고요. 이것도 조금 바뀐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대세는 뭐냐면 퍼블릭 클라우드에다가 퍼블릭 클라우드든 프라이빗 클라우드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쿠버네티스 쓰는 게 대세, 마이크로소프트 가는 게 대세고요. 네.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뭐 쓰냐고 물어보신 분이 많은데요. 주로 이제 그런 엔터프라이즈급에서는 다 자바예요, 어차피. 네. 그 자바가 연봉이 좀 많아요, 딴 거보다. 파이썬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언어보다. 뭐 고랭 이런 거 쓰는 것보다는 자바를 잘 쓰는 게 좀 아무래도 연봉이 더 높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뭐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도 많이, 뭐 당연히 화면 따라 많이 쓰지만 아무리 뭐라 해도 네, 자바. 자바스크립트 한 친구에 비해서는 자바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높게 인정받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럼 자기 스타일에 맞게 선택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기 스타일에 맞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갑자기 잘리면 어떻게 하나요? 네. 갑자기 잘리기가 또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것도 제가 경험한 걸 말씀드릴게요. 회사에 기가 막힌 애들이 많아요. 진짜 하루에 하루하루 보면 살다 보면. 저도 보면 이제 다 보이잖아요. 이제 내가 밑에 있을 때는 안 보였어요. 근데 위에 올라오니까 다 보여요, 진짜.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둘이 싸우면 막 와서 나한테 막 상대방 욕하고 있고 막 그래요. 다 보여요, 진짜. 근데 잘리기도 쉽지가 않아요. 잘리면, 이렇게 막 자르면, 아, 이거는 뭐, 디스크리미네이션이네, 뭐, 블랙 라이브 매터네, 뭐, 여자, 평균, 뭐, 여성 뭐 그런 거네. 막 오만 가지가 다 걸려요. 그래서 자르려면요, 최소한 6개월 동안 걔가 하는 짓 중에 잘못된 거다 로깅해야 돼요. 다 써가지고 몇십 장을 준비해가지고 HR 만나야 돼요. 자르기 진짜 힘들어요. 자르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욕하고 개판치지 않는 이상 안 잘리더라고요, 쉽게. 근데 한국 사람들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진짜. 제가 한국 사람 잘린 걸한 번도 못 봤어요. 아니 뭐 회사가 대량으로 레이오프한다 그러면 뭐 그때는 방법 없어요. 그런데 진짜 일 못하고 진짜 바보같이 해가지고 잘린다. 예, 그런 경우는 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잘리면 공부 아니 딴데 취업하면 되잖아요, 그죠? 엔지니어들은 자리 많으니까 사실 취업할 만 하거든요. 금방 하거든요,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는 친구들이 있죠, 한 번씩. 그런데 그런 친구도 방법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이제 약간 사형 표준화돼 있어서 여기 안에 못 들어가면 계속 떨어지는 거죠. 낮다고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뭐 한국 되돌아가거나 뭐 방법을 찾아야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더 다른 분이 또 질문하셨는데요. 빅데이터를 공부하고 이력서에 넣을 만한 개인 프로젝트는 어느 정도 쓰시면 좋을까요? 네. 아까 제가 보여줬던 것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아까 보여줬던 것 중에 작다는 거 없네요. 이거. 네, 이거. 여기 가서 보시면, 태글닷컴이나, 이런 사이트 가시면요, 데이터 다 있어요. 이런 거 갖고서 만들어 보시면 괜찮아요. 네. 이런 걸로 해서 만드시면 되고. 제가 이제 뭐좀 도와주는 인턴 프로그램들이 좀 있거든요. 제가 해주는 인턴 프로그램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와서 한 달짜리 이런 거 실리콘밸리 와서 같이 인턴 프로그램들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해가지고 만든 친구들 그 작품 보면요, 여러분들 너무 좀 잠깐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시간 좀 되시면 어차피 늦은 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깜짝 놀래요, 이거 진짜.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하는 친구도 있다. 그럼 잠깐 제가 이거 중지하고 잠깐 금방 준비해서 보여드릴게요. 금방 이거 한 30분 되거든요. 보여줄 수 있거든요. 금방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띄웁니다. 네. 네, 이건데요. 제가 금방 공유할게요. 제가, 도와주는 인턴 친구들, 한국에서 온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학에서 이제 뽑혀가지고 온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한달 기간 주고 저희가 좀 이제 엔지니어링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도와주면서 만드는 작품인데요.
이게 AI 관점에서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쿠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사이클겐 써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머신러닝에서 이런 이미지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넷이나 이런 세잔이나 아니면 벤고 같은 스타일의 그 이미지로 변환해줘요. 머신러닝 해가지고 이걸 다 머신러닝 했어요. 한달 안에 한달 안에 다 만든 거 이거를 모바일 앱까지 만들었어요. 보실래요? 모바일 앱. 그래서 이 프로그램 이름이 스트릿 페인터예요. 네. 그래서 이미지를 찍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찍어요. 찍어서 올려요. 올리면요,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백엔드에서. 그래서 이 이미지가 세 가지 형태의 띔으로 바뀌어요. 보세요, 밑에. 이걸 한달 만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그 사실 뭐 개와 고양이 비교하는 거뭐 이런 것들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그런 것도 좋은 예 중에 하나고요. 개와 고양이 비교하는 거. 그리고 개와 고양이 비교하는 것도 있고,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직접 이걸 만들기는 되게 어려워요, 초반에. 그래서 그거가 이제 돼 있는 거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조금 찾아서 여러분이 좀 하셔야 돼요. 그냥 뭐 하긴 어렵고, 그리고 분야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쪽에 관심 있는지, 어느 쪽에 할 건지에 대한 그 분야를 찾으셔가지고 그에 맞는 걸 찾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딱 뭐 하셔라고 한다 하기에는 좀다 놀라셨죠, 그죠? 다 여기 좀 답변이 다들 놀라셨어요. 네. 다들 예, 다 저도 놀랐어요. 예. 한 3주차가 됐는데 애들이 뭐 나와요. 그래서 오, 설마 했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한 친구도 있는데 이번에 한 친구도 대단해요. 예. 제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번 거는. 근데 이번에 한 거는 뭐였냐면 여드름을 찍어요. 여드름. 얼굴에 난 여드름. 미국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설명드렸더니 만들었는데 여드름이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면 이걸 모바일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사이트에 올리잖아요. 그럼 약을 추천해 주는 거예요. 미국에 그런 서비스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들었어요, 애들이. 그래서 찍으면 이 모양을 보고 어떤 유형의 여드름인지를 파악해가지고 약을 추천해줘요. 그럼 피부과에 팔면 되잖아요. 네. 한국의 대학에서 실리콘밸리 인턴십, 예, 그 비전공자도 있었고, 철학과 학생이 만든 거예요, 저거는. 아까 그거는. 그 철학과, 서강대 철학과 학생이 만들었어요. 서강대 철학과 학생. 세 명이 만든 거예요. 예. 비전공자인 친구도 있고요. 전공자도 있고요. 저희가 섞어가지고 하죠, 잘. 그리고 한국에 있는 대학 학생들이 실리콘밸리 와서 하는 경우고요. 올해는 코비드-19 때문에 못했고요. 온라인으로 했어요, 온라인으로. 여기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달짜리 해가지고 운영했죠. 그러니까 의외로 지금 젊은 친구들이 대단한 친구가 정말 많아요. 깜짝깜짝 놀라요, 저도 보면. 근데 처음에는 되게 말도 안 되게 뭐 하는데, 나중에 그 결과 나올 때 보면, 그게 딱 뭉쳐져가지고, 뭐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 저한테. 야, 그거 한국에는 탑 그런 애들이 만든 거 아니야? 한국에 탑스쿨이 아니에요, 다. 다 중간 정도 되는 학교예요. 뭐 다양했어요. 뭐 제주대학교도 있었고, 뭐 중앙대, 뭐 동국대도 있었고, 뭐 다양했어요, 다 되게. 한국에 인서울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온라인이 더 쉬워요, 보니까. 온라인이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 정도 설명드리면 될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이력서에 넣으시면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이력서를 결국에는 뭐 사이클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기술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런 걸 써봐야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기시라든가 이런 걸 써봐야 되는 거라서, 그런 거를 그 전체 엔지니어링 에코사이클 한번 보면 이력서에 뭘 써야 될지 감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회사에 비전공자도 꽤 있나요? 회사가 저희가 저는 지금 다니는 회사는 직원이 한 8,5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화벽 만드는 회사예요. 방화벽 만드는데 이쪽 마켓에서 거의 세계 1위고요. 이스라엘 사람이 만들었어요, 원래 창업자는. 근데 그 엔지니어링 쪽은 거의 비전공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 비전공자가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엔지니어링 쪽은. 왜냐하면, 아니, 그런 분들 계세요. 잘 하신 분들 계신데, 왜냐면 경쟁자들이 너무 다막 그렇잖아요. 막 스탠포드, 막 버클리, 막 카네기 이러니까 이게 비전공자가 덤비기가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 대학을 못 나왔는데, 근데 하여간 좀 그래요. 그래서 조금 비전공자가 하기에는 정말 정말 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인터뷰할 때 좀 고생 좀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 질문 없으시죠? 그럼 제가 마지막 정리할게요. 제가 여러분들 이게 제가 마지막 보여드리고 싶은 슬라이드인데요. 그냥 이거예요. 에브리데이 카이너스인데 그냥 이게 그냥 계속 혼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계속 바뀌는 거고요. 계속 하는 거예요. 바뀌고 있으면 계속 이 정체되어 있고 하면 그냥 나고 되는 거예요. 이 시장 자체가 그렇더라고요. 엔지니어도 그렇고 아니면 자기 스킬도 그렇고 사람 사는 게 그런 것 같아서 여러분들 빅데이터는 그냥 계속 바뀐다. 아직도 바뀌고 있고 또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제가 마지막 드리고 싶은 이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런 인용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너무 올바른 이야기라서 제가 책을 보고서 제가 감동해서 제가 넣은 슬라이드고요. 여러분들 그냥 내가 지금 모른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이렇게 과연 바뀔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누구나 다 지금 배우고 있고요. 이건 다 새로운 거니까. 그리고 누구나 다들 겪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언 쿨하고 이번에 앤드류 팍하고 같이 아까 보여주셨던 온라인 프로그램들을 다 같이 진행했거든요. 제가 카메라 잠깐 마무리 겸 해서 이제 좀 소개 좀 드릴게요. 잠깐 제가 스크린 쉐어를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잠시요. 원래 제가 이런 얘기 할게 아니었는데 갑자기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쪽으로 예, 다름이 아니라 지금 방금 제가 그 메시지에 띄웠던 대로 그 flagly.org에 이제 정보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이제 보시면 그한달 동안 요번에 온라인으로 원래는 이제 미국에서 진행하신 거를 온라인으로 한달 동안 진행했던 프로그램이 이 AI 데이터 사이언스 온라인 인턴십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까 이제 여드름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 팀 영상 발표한 것들이나 모든 이제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됐고 어떤 과정으로 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그 다큐멘션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은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지금 우리 앤드류 방님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이제 팔로우업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앤드류 방님을 통해서 이러한 통찰력, 인사이트라든지 어떤 테크니컬 스킬을 좀 배우고 싶어 하시면은 이쪽 그 실리콘밸리 빅데이터 전문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에 들어오셔서 특히 이제 앤드류 팍과 함께하는 여기에서 이제 신청자들을 좀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기에 좀 관심이 있으신지 그럼 여기다 이제 이름하고 이제 쓰시고 하시면은 이제 뭐 참여 가능한 기간이 언제고 하면은 저희가 보고서 연락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좀이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하니 여기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저희가 파악을 한 뒤에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할지 아까 이제 한 달짜리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뭐 이제 상황에 봐서 저희가 아무래도 강의료를 받고 드리고 하는 게 있어서 좀 유료로 진행하긴 할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혹시 참여해주고 싶으면 좀 여기에 알려주십시오. 예, 이 모임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했고요. 너무 오늘 시간 많이 내주셔서 또 그리고 계속 지금 상당히 2시간 동안 참여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진승규님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앤드류님 감사드리고요. 저희 내일하고 내일 모레 오픈 세미나 계속해서 진행되니까 많은 분들이 좀 동시에 신청해 주셔서 내일 모레도 같은 시간대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코센에서 What is 이벤트 그리고 코센데이 신청받고 있으니까 그것도 저희 코센 21.org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